AI와 인간의 전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저희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남세동 보이즈엑스 대표님,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딥러닝 설명해 주셨을 때 너무나 저희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번에도 꼭 모셔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한테 준비해 주신 강연 저희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학생으로 빙의를 해서 네. 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챗GPT 난리인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슬라이드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네. 마지막 장이 챗GPT인 거예요. 아, 아까 앞에는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챗GPT 얘기는 필요한 게 아니고 챗GPT가 나오기까지 또는 챗GPT가 돌아가는 원리 이런 네.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네.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챗GPT는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챗GPT 없는 챗GPT 네. 설명이고 네. 그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챗GPT는 거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 않는 일단 슬라이드는 없어요. 네. 제가 근데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이해하셔야 챗GPT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챗GPT를 위한 것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오늘 저의 목표는 네. 사실 지금 저희 녹화하고 있잖아요. 네. 홍 기자님이 다 이해하는 거 100% 이해하는 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방송 전에 잠깐 네. 얘기 나눠보니까 홍 기자님 벡터가 뭐더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 기자님 이해하시면 네.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저는 오늘 홍 기자님 100% 이해시키는 게 목표니까 네. 100% 이해해봅시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 이제 설명들 들어보시면 네. 뭐 언어 모델, 거대 모델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이란 단어부터 생소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모델이 뭐냐. 네. 챗GPT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대 네. 언어 모델. LLM. 그렇죠. LLM. 네.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포장을 해서 나온 게 챗GPT인 거죠. 거대 언어 모델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채팅이고 그 채팅이라는 포장을 거쳐서 나온 게 챗GPT고 그 거대 언어 모델 그 중에 일단 모델이란 단어를 이게 좀 생소하실 테니까 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프라모델. 네, 뭐 프라모델도 모델이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모델 하우스인가요? 그렇죠. 모델 하우스도 네. 모델이죠. 네. 저거는 자동차의 어떤 모델. 네. 저거는 스마트폰의 네, 뭐 네. 모델 뭐 S23 뭐 이런 그쵸 그것도 모델? 모델이라고 네. 하고 갤럭시라는 것도 모델이죠. 아. 사실 그 모델들이 다른 뜻의 단어 같기도 하지만 다 네. 공통된 점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성을 띈다, 함축된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함수라는 게 있죠. 네. 함수라는 게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네. 나가는 거 네. 예, 사실 중학교 때인가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력이 X라고 쓰고 이 함수 F를 거치면 FX라고 하는데 저거 Y라고 쓰죠. 아, 그래서 그렇죠. Y는 FX. 네.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리잖아요. 네. 가로축이 X, 네. 세로축이 Y.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식으로. 네. 그게 함수잖아요. 제가 모델을 설명하고 지금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 함수랑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모델, 함수, 인공지능 이게 다 같은 거다 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돼요. 아직도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네. 예를 들면 뉴스에서 기상예보를 한다. 네네. 그러면 기상예보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거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 함수냐, 기상예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이 뭘까요? 뭐 구름의 상황, 그 다음에 뭐 습도, 온도 뭐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예측을 하기 위한 입력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출력은 이제 강수량, 오늘 비가 올 확률 이런 게 출력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기상 예측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부를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함수라는 관점에서 볼 거냐, 또는 그걸 모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상 예측 모델. 함수라고 하면 수학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는 네. 수학식인 네. 거고 네. 모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보는 거고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이고 네. 근데 사실은 기상예측 프로그램, 기상예측 함수, 기상예측 모델 네. 다 같은 뜻이라는 아, 거죠. 기상예측 수학식 이러면은 잘 와닿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럼 같은 말이죠. 네, 네. 기상예측 수학식의 다른 말이 기상예측 함수고 같은 말이죠 사실. 네, 네. 그거를 컴퓨터에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기상예측 프로그램. 그 수식을 그대로 돌리는 거죠. 네. 사실 엑셀에다가 우리가 수식 넣으면 그 돌아가잖아요. 네, 네, 네. 그게 프로그램인 거죠 사실. 청소년 예측 모델 이런 말은 약간 익숙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체중 예측 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청소년 누구의 체중이다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체중 예측 모델이라고 하면 조금 아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표현. 네, 네. 아 예. 청소년 체중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까 기상 예측을 위해서는 사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청소년의 체증 예측을 위해서 어떤 입력들이 필요할까요? 청소년 어떤 나이가 필요할 것 같고 나이 키가 필요할 것 같고 키 나이 키 좋고요 일단 네, 네. 두 개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또 하나 성별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죠? 아, 네. 깜짝 놀랐네 네. 나이 키 성별이 있으면 체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함수로 생각해보면 입력이 네. 나이도 숫자 키도 숫자 네. 성별은 0, 1로 넣으면 되니까 아니면 뭐 우리 주민등록번호 체계처럼 1, 2로 넣어도 되고 그 숫자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그러면 체중이 예측돼서 나오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모델의 한계인 거고 예를 들면 뭐 만 3세고요 네. 키가 뭐 80cm고요 네. 여자예요 네. 하면은 어떤 예측이 나올 텐데 보통 애 아빠들끼리는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한 14kg 나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모델인 거죠 그거 아. 모델을 애 아빠가 참작하고 있는 거죠 아. 그 모델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하냐 네.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kg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kg씩 틀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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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모델인 거죠 아 네네네 이거는 모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통계예요 실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그런지 그 점들을 이어놓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건 키예요 여자 3에서 18세 이 가로축이 나이고요 예예 예. 만 나이 만 나이에 따른 키의 통계예요 그냥 근데 왜 선이 여러 개냐면 97% 3% 이런 이 100분인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퍼센타일에 속하냐 그런 것 같아요 저기는 체중 남자 왼쪽은 체중이네요 네. 그래서 여자 키의 어떤 통계 네. 남자 체중의 통계 네. 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게 머릿속에 우리가 모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딱 3세 지금 10한 5kg가 딱 중간 아닙니까? 그러네요. 제가 아까 14kg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네요. 애 아빠도 네.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네. 남자고 그 나이가 있으면 키에 대한 모델이 대충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네. 통계 기반으로 그런 걸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수식과 같은 말이다. 모델은. 그래서 여기에 입력은 X축, 출력은 Y축. 아,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입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하나하나는 입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 그쵸. 근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이제 만약에 둘 다 같은 체중이었으면 네. 입력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성별이 들어가니까요. 그쵸. 네. 거기에 만약에 키까지 입력으로 줬다. 그러면 더 정확해질까요? 더 부정확해질까요? 더 정확해지겠죠. 그쵸. 네. 나이와 성별과 키까지 있어. 네. 더 정확해지겠죠. 그쵸. 거기에 뭔가 하나 더 있으면 또 더 정확해지겠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식사량이라던가. 아, 그렇죠. 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네. 네. 하루 식사량의 정보가 있으면 네. 더 정확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입력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진다. 근데 만약에 가로축이 지금 나이가 있어요. 예, 예. 출력은 어차피 체중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출력은 어차피 숫자 하나예요. 근데 입력이 두 개다. 예를 들면 키와 식사량. 식사량도 이제 어떤 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입력이 두 개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더 들어가서 세 번째 뭐 3차원 공간이 되죠. 그렇죠. 3차원이 되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XYZ 이렇게. 그리고 4차원은 저도 4차원을 어떻게 그리나 알아봤는데 4차원은 못 그려요, 사람이. 아. 예. 4차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그리려고 노력을 하지 사람은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입력이 두 개만 돼도 이제 3차원이고 네. 입력이 세 개면 사실은 4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인터스텔라 보면 막 블랙홀 들어갔을 때 아, 맞아요. 몇 차원인지 모르는 공간이 막 아,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입력이 두 개일 때는 3차원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네. 예를 들면 그 지점의 높이가 출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그럼 입력이 2차원상의 어떤 경도 위도를 주어지면 네. 그때의 높이. 그게 이제 경도와 위도가 두 개의 입력인 거고, 네. X1, X2라고도 할 수 있고, 네. XY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은 Z. 그럼 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입력이 두 개이고 네. 출력이 하나인 거를 시각화했을 때 근데 요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전부 다 함수와 네. 수식과 모델과 네. 프로그램과 좀 더 나가서 인공지능까지 사실 거의 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아, 네네네.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상상할 때 이 함수다라고 상상을 해도 된다는 그쵸? 말씀이신가요? 네, 예, 예. 함수다라고 상상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함수예요, 정확하게는. 아, 초거대 함수.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심지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정확한 말이에요. 그냥 초거대 함수. 실제로 함수고. 함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을 함수로 하느냐를 이제 오늘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네네네. 사실 이 바로 직전에 보여주신 그림 있잖아요. 예. 그 사진 같은 거. 예. 그것도 함수를 찍었을 때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조금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요. 저 아주 좋은 질문 주신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얘는 경도와 네. 위도. 네. 이게 뭐 X1, X2라고 할게요. 네.
이 경도 위도가 주어졌을 때 이 네. 높이가 어떻게 되냐 네. 이런 이제 높이를 예측하는 이건 함수라고 할게요 제가 그리고 높이니까 h라고 할게요 요 x1 x2가 주어졌을 때 h를 요것과 일치하는 이 위성사진이라고 하면 이 위성사진과 일치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함수는 f라고 쓸 수 있고요 이 fx1 x2인 거예요 네. h 그럼 요런 f를 네.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걸 좀 더 쉬운 문제로 바꿔보면 그냥 우리가 중학교 시간에 늘 보는 이런 함수 그림 있잖아요 네. 내가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그 네. 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요 네. 요게 된다고 요게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상상에 제가 맡기기로 하고요 네. 일단 요게 되는 것부터 신기할 거잖아요 네. 요게 되면 이제 요건 되나 보다 네. 라고 믿기로 하고 네. 요게 어떻게 되는지 요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인공지능이 요거 하는 거거든요 오. 요걸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알고 보면 그 딥러닝, 거대 언어 모델이니 뭐니 다 딥러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딥러닝은 알고 보면 커브 피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하하는 투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커브 피팅이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커브를 그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맞는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피팅이라고 해요. 옷 맞춰 입는 그 피팅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커브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함수를 찾는 과정을 커브 피팅이라고 해요. 말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입력이에요, X. 네. 어떤 말이 들어와. 그러면 어떤 말을 낼까? 이 말을 낼까? 이 말을 낼까? 이 말을 낼까? 네. 그게 챗GPT인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오면 어떤 말을 내는 게 좋을까? 근데 그 말을 학습하는 과정이 커브 피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머신러닝 그런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좀 탐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해본 게 있어요. 직접 해보신? 네, 직접 네. 해본 거예요. 네. 얼마나 아무 함수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 제가 손으로 그린 거예요 아, 네. 방금 손이 나왔죠 제 손이고요 네. 손으로 정말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네. 아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마음대로 그린 거 그거를 컴퓨터가 찾는 거예요? 간단한 뉴럴넷을 통해서 ABCD를 하면은 이렇게 함수를 다 피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초록색 선 있죠? 이 초록색 선은 그 선 그대로예요 그냥 제가 그린 선 근데 파란색 포인트 있죠? 요거는 정답 포인트 그러니까 초록색 선을 다 집어넣기는 너무 많으니까 네. 컴퓨터한테는 어쨌든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데이터 개수를 이게 초록색 선 무한대로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당히 파란색 점들을 제가 찍어준 거예요 연속 같지만 불연속이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6이다 만약에 네. X가 6일 때 네. Y가 40인 함수인 거예요 네. 이 X, Y는 제 마음대로 아무런 숫자를 정한 거고요 X가 6일 때 Y가 40이 나오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초록색 선 위에 있는 파란색 점들을 제가 이게 등 간격으로 이렇게 딱 찍은 거일 테고요. 네. 이 빨간색 점들은 네. 지금 학습 중인 함수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 막 조절해 가면서 이 파란색 점과 딱 일치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일자였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막 중간 자기가 휘게 하고 막 난리가 났네요. 예, 예 그렇죠. 이게 그 뉴럴넷을 써서 제가 파라미터 찾은 거거든요. 저 오른쪽 끝에서 계속 열심히 맞추네요. 네, 저건 이제 그 맞추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왼쪽부터 맞춰지기도 하고 아~ 뭐 그런 거죠. 아, 그것도 설계 방법으로 예, 예, 예.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코어 피팅 좀 더 와닿으세요? 네, 네. 저렇게 아무렇게나 그려도 네, 찾아가네요. 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모든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엄밀한 걸 좀 생략하고 나면 네.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려도 다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긴 해요. 예. 생략하면 그냥 네. 다 찾을 수 있다. 네. 그걸 제가 아까 눈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아까 그 등고선 지도 뭐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차원이 조금 높을 뿐이지 다 찾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어떻게 그래도 찾아지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커브 피팅. 네. 그걸 모델링이라 그래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또는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다고 해도 되고 찾는다고 해도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날씨 예측 모델을 만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씨 예측 인공지능을 만든다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또는 날씨 예측 프로그램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한다. 모델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모델링도. 내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그냥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ing 붙인 거네요. 그렇죠. ing 붙인 거죠. 그냥. 예, 예. 그래서 이 F를 찾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뭐 비슷한 그래프죠? 나이 들어오면 키 나가고 이런 네. 거랑 비슷한 그래프죠? 이 각점들이 뭘까요? 파란 점들이? 그 아까 한 명 한 명의 키나 몸무게 그쵸 그쵸 거겠죠? 이런 거를 데이터 포인트라고 불러요. 데이터점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네. 데이터점이라고 하면 쉽죠? 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데이터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예측할 건데 제가 모델링을 할 거예요. 일단은 직선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네. 아까는 제가 커브 피팅이라고 그랬는데 커브 이전에 라인 피팅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직선으로 이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선을 아무렇게나 끄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노란 선으로 끝이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이상하네요. 네. 네. 누구에게 시켜도 노란 선으로 끝이는 않을 거고, 네. 뭐 요 빨간 선을 사람마다 조금씩 각도가 바뀌고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그렇죠. 대충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이 모델링을 한 거고요. 아까 그 애아빠 머릿속에. 네. 제가 딱 저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네, 이렇게 네. 직선으로 대충 있는 네. 거죠. 아니면 커브까지 없겠죠, 머릿속에? 네. 대충의 직선으로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바꿔보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직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1차 함수. 1차 함수. 네. 네. 이게 이제 X가 1차이죠. 네.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때 모델링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1차 함수로 할 거냐 2차 함수로 할 거냐를 정하는 것도 물론 모델링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건 1차 함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랑 절편이라고 네. 하죠. 절편. 여기가 B죠. 네. 여기가 왜 B인지 중학교 수학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네. X가 0일 때 네. A는 사라지죠. 그쵸. X가 0이니까 네. B만 남죠. B는 5. 네. 그래서 여기가 B예요. 네. A는 각도고. 아무튼 A와 B를 찾는 거가 모델링이라고 보면 돼요. 1차 함수에서는. 예. 네. 네. 그러면 우리 체중으로 애아빠 체중 얘기하는 게 되게 좋다. 네. 우리 애아빠 체중 모델링을 해봅시다. 네. B가 얼마일까요? 영세 때요. 보통 한 3kg 왔다 그렇죠. 갔다 들어오죠. 우리 머릿속에 모델링이 네. 돼 있는 거예요. 네. B가 3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B는 3이다. 평균이 3일까요? 4는 안 될 것 같다. 3.5. 3.5. B가 3.5로 머릿속에 모델링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 한번 찾아봅시다, 모델.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모델링 해보세요. A요. 만 1살 때 뭐 한 7, 8kg 갈래나요? 그러면은 타엑스라고 하면 또 2살 되면 너무 높아져 버리는데. 그럼 2살로 하면 이제 해보세요. 2살일 때. 네. 10일이 되네요, 그러면. 3이라고 하면 10일이죠. 네. 그럼 좀 너무 3살. 3, 4, 12.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 3살까지는? 좋은 걸로 칩시다. 네. 그러면 방금 머릿속에서 모델링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B가 3이고, 네. A가 4인, 그, 홍기자님 네. 모델이 나온 거예요. 체중 예측 모델. 그 모델의 이름은 홍모델, 이렇게 하면 돼요. 거대원의 모델 말고, 홍모델 이렇게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10살이면 43kg 조금 그때부터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쩌면 그 1차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 키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좀 꺾이는 거니까 네. 1차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커브를 그려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뭐 3차, 4차 이런 함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모델을 만든 겁니까? 네. 이렇게? 네. 그게 모델이에요. 그 인공지능인 거예요. 인간지능이죠. 홍인간지능. 홍인간지능. 네. 이제 모델이 좀 더 네, 받아왔어요. 네, 네, 네. 모델링이 뭔지도 아시겠죠? 지금 방금 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 챗GPT가 나오는 거고요. 그걸 살아오시면서 그냥 이미 머릿속에 이제 챗GPT처럼 돌아가고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나가고 네네네. 살아오면서 이게 뇌가 모델링이 된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또 다른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데이터점.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은 대충 감으로 한 거잖아요, 방금. 그렇죠. 이게 대충 선을 끄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하려고 그러면 네. 뭐 정확하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뭐든지 정확하게 시키는 것만 해요. 네.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또는 인공지능 포함한 프로그램도 사실 시킨 일만 해요, 정확하게는. 근데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시킬 거냐. 네. 어떻게 이 빨간색 선을 찾게 시킬 거냐. 네네네. 아까 이 A와 B. 네. 이게 처음에 랜덤하게 주어지면 이 노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노란색 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란색 선이라고 치면 네. 이 노란색 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노란색 선과 파란색 점들이 있어요. 네. 이만큼 예측이 틀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특정 X에 대해서 네. 모델은 EY를 예측했는데 실제 정답은 EY예요. 네. 그럼 요만큼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 오차라고 해야 하거든요. 오류, 뭐 오차.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모델링 할 때 로스라 그래요. 로스. 손실. 손실. 네. 뭐 오차라고 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네. 그럼 요만큼 틀린 거잖아요. 요만큼 틀렸다. 네. 왜냐면 같은 X에 대해서 모델은 요걸 예측했는데 정답은 이거야. 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 틀렸어. 네. 그러면은 자,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렇게 오차를 다 더한다고 해봐요. 이 파란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노란 선의 오차가 클까요? 빨간 선의 오차가 클까요? 노란 선이 크겠죠. 노란 선 쟤는 엄청 오차가 크네요. 그렇죠. 엄청 네. 크잖아요. 네. 저게 다 더해지고 나면 네.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A와 B를 조정해 가면서 오차가 낮은 쪽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빨간 선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빨간색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A와 B를 A를 조금 바꾸든 B를 조금 바꾸든 네. 바꿨다고 해봐요. 네. 아주 조금씩. 네. 그러면 얘가 조금씩 움직이겠죠. 네. 근데 오차가 봤더니 조금씩 커져. 그 오차라는 게 합이에요. 이거 빼기 이거 한 거의 절대값. 네. 절대값이 오차죠. 그래서 그 절대값을 다 더한 거. 그게 토탈 로스. 총 오차. 총 네. 손실인데 네. A와 B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빨간 선을 끄었다고 해봐요. 네. 끊고 나서 네. 거꾸로 A와 B를 조금씩 바꿨더니 네. 오차가 점점 커져. 네. 다시 돌아가야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네.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커브 피팅이에요. 지금 여기 라인이었지만 라인 피팅인데 A와 B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최적의 AB를 찾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A와 B를 찾았다 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아, A와 B를 조금 바꿨더니 손실이 커지네? 네. 그러면 지금이 최적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선을 점점 더 길기를 크게 해줬더니 점점 오차가 커져서 다시 회귀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내려봤더니 다시 또 오차가 커지네? 그럼 딱 그 중간 지점이 완벽한 선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거의 이제 다 이해하신 건데 네. 그거는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네네. 아무튼 기본 원리는 그렇게 조금씩 바꿔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오. 조금 여기에 그 함정이 있긴 한데 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는 회색점이에요. 네. 이런 회색점들을 예를 들면 직선으로 예측한다. 네. 직선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오차가 좀 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직선으로 예측하면은 네. 오차가 큰 함수밖에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체중 예측할 때 한 3살까지는 제 홍 모델이 괜찮게 갔었는데 한 10살 지나고 나면 오차가 엄청 커지는 것처럼 1차 함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버리면 네, 그래서 1차 함수로는 좀 한계가 있고 네. 그 2차, 3차라는 게 폴리노미알 뭐 다항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함수가 아닌 네. 아예 다른 또 함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생각해보시면 사인엑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사인엑스 이런 건 아예 다른 함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예 다른 함수로 또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사인엑스도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사인엑스 뭐 그런 거 코사인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써가지고 네. 어떻게든지 요걸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직선일 때는 좀 오차가 크다. 근데 오차가 적은 어떤 함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컴퓨터한테 넌 몇 차로 찾아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찾나요? 맞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정해주긴 해요. 아. 네, 그게 모델의 구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컴퓨터가 찾긴 해요. 예를 들면 구조를 찾는다는 건 컴퓨터가 네. 내가 2차로 해볼까? 3차로 해볼까? 해보는 거군요. 네, 그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 원리는 또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네. A와 B를 조정하다가 여기가 좋나 보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2차, 3차, 4차 막 올라가다가 네. 여기 차 수를 올렸더니 계속 좋네? 그럼 점점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 그러다가 야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안 좋나 보다 하고 다시 내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몇 차로 하는 게 좋을지도 막 자기가 찾아가요. 구조조차 컴퓨터가 찾는 시대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구조는 사람이 좀 정해주고 그 구조 안에서 이제 A와 B를 찾는 거.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4차 함수라고 치면 네. 4차 함수면 A, B, C, D, E 다섯 네. 개의 A, B, C, D, E를 정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아, 무식하게 때려넣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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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본적으로는 좀 무식하다고 보면 되는데 완전 랜덤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조금 올렸다 조금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아 그게 파라미터입니까? 그게 파라미터예요. A와 B가. 아 저번에 저희가 봤던 그림이랑은 사뭇 다르네요. 아 거기서 화살표가 파라미터죠. 아 그 하나하나가 파라미터인데 그 선 하나가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선 하나가 A 하나, B 하나고요. 와. 그 파라미터 제가 네. 그때 W라고 했었는데 네. 대강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큰 함수다. A와 B가 엄청나게 많은 함수다. 네.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구나. 아까 이제 홍 모델 네. 파라미터 몇 개죠? 홍 모델은? 파라미터 두 개 파라미터 두 개짜리 네. 이제 홍 모델인 거죠. 아... 그럼 이제 홍 모델과 네. 어떤 뭐 긴 모델이 있어요. 네. 이 둘이 경쟁은 네. A와 B 파라미터 두 개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네. A와 B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얼마나 이제 누가 더 크냐. 네. 아 심지어 국가별로 다를 수도 있겠다. 네덜란드 이런 데는 크겠죠. 근데 아까 그 홍 모델은 네. X가 하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인 거에 대해서는 홍 모델과 김 모델이 나이 하나만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나이 하나 놓고 누가 더 좋은 A와 B를 찾나 이거 네. 가지고 경쟁하는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큰 무대에 나가면 나이 말고 야 너희는 이제 나이 말고 X1 나이 말고 성별 그다음에 국가 뭐 식사량 네. 이런 거 X1, X2, X3로 줄 테니까 A, B, C, D, E, F를 줄 테니까 이 A, B, C, D, E, F 가지고 경쟁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와 그거는 거의 수학 경시대회군요. 제 생각에 수학 경시대회 아니고 노가다 경시대회. 누가 더 A, B, C, D, E, F 네. 그걸 이제 컴퓨터가 찾아주는 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한테 못 이겨요, 이미. 네. 그쯤 되면. 파라미터라는 게 또 어렵게 느껴지시면, 네. 그냥 파라미터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올려보고 내려보고요? 어, 올려보고 내려보고. 우리 그 조명의 강도를 조절한다. 네. 그것도 파라미터인 거죠. 그리고 마침 또 이게 좋은 데인데, 네. 저거는 연속적인 파라미터예요, 값이. 오, 네네네. 이렇게 쭉 아날로그로 이어져 있잖아요. 네. 얘는 끊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4개만 있네요. 저거는 태어난 지 지난 시간 같은 건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죠. 네. 얘는 성별 같은 거예요. 성별은 1, 2 이렇게 다 끊어져 있죠. 네네네. 네, 요런 파라미터도 있고. 여기 스튜디오도 이게 있던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아. 이미 사람이 이런 파라미터를 다 조절해 가면서 좋은 소리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네. 요거는 파라미터가 뭐 한 수십 개 되는, 네. 어떤 레코딩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A, B, C, D, E, F를 이렇게 쫙 조절해 가면서. 근데 얘는 연속적. 아, 얘 연속적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결과 값이 바뀌죠. 네. 모델도 파라미터를 쓰는 모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파라메트릭 모델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모델의 결과를 바꾼다. 네. 그러니까 홍 모델과 빈 모델의 차이는 파라미터 차이다. 파라미터 차이다. 네. 네. 그래서 이거 파라미터고, 저도 진짜 이런 거 궁금한데, 진짜 이렇게 했죠? 있으니까 찍은 거겠죠. 있으니까 있는 네. 거겠죠. 네.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귀를 가지시고 엄청난 지식이 있으셔야지 컨트롤이 되겠네요.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 할까요? 와. 아무튼 녹음실에 가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진이 있는 걸 거잖아요. 다 하나하나의 뭔가 역할을 하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뭐 저음일 수도 있고, 그거를 알고 계시니까 파라미터를 움직여보면서 더 좋나 나쁘나를 해보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나 싶지만 이거 사람이 하니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델, 모델링, 파라미터, 네. 이제 이런 걸 좀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 숫자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어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처리를 하려면, 네. 일단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치. 컴퓨터라는 게 계산기거든요. 사실은 컴퓨터는 계산만 해요. 네. CPU는 0101 계산만 하고요. 메모리는 0101 보관만 하고요. 인터넷은 0101 보내고 받고만 해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은, 네. 0101 숫자만 처리해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로 사진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바뀌어서 처리되고 보관되고 전송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키보드에 써도 그거는 컴퓨터는 숫자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바뀌느냐? 그거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아 일단 숫자고. 네. 언어도 일단 숫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걸 함수를 찾아서 모델링을 해서 함수를, 네. 찾아서 챗GPT가, 네.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네. 이미지가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아요. 아, 이미지가 숫자로 바뀌는 과정. 네. 그래서 이미지부터 볼게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데이터. 네. 데이터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미지 중에 뭐 대표적인 슈퍼마리오가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픽셀이 너무 작아서, 네. 초고해상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ull, 네. HD, 4K, 네. 뭐 이런 게 해상도가 높다라는 뜻이고, 네. 픽셀이 작다란 얘기예요. 네. 예. 픽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네모가 잘 안 보이죠. 지금 여기 색깔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인가요? 세 개죠. 네. 검은색도 친다 그러면 네 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값 위치는 일단 숫자예요, 이미. 네. 위치값. 예, 위치값. 네. X와, 네. Y가 있는데, 네. 뭐 행과 열이 있죠. 그 행과 열은 이미 숫자로 있고요. 각 위치의 색깔만 숫자로 표시가 되면, 이걸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가 있고, 보관하는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맨 뭐. 아래 가로 왼쪽 아래부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셔도 돼요. 보통 컴퓨터는 저 왼쪽 위부터 합니다. 아, 위부터요? 네, 왼쪽 위부터.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네. 왼쪽 아래든 뭐 왼쪽이든 정하면 되고. 그래서 그 숫자들을 쭉 나열을 하면, 이제 이 마리오 그림을 내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로 어떻게 바꿀 거냐. 각 위치에 이제 각 픽셀이 있는데, 네. 지금 픽셀이 색깔이 아까 세 개라 그랬잖아요. 사람 눈은 삼원색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레드, 그린, 블루. 이거 RGB라고 하거든요. 네. 아까 전구를 이렇게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네. 전구의 강도를 조절해가지고 이 세 가지 색깔을 합하면 저런 색깔이 나와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주황색은. 네. 이게 사실 내가 인터넷으로 마리오를 보낼 때만 이렇게 숫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디스플레이도 아까 제가 돋보기로 본다 그랬잖아요. 네. 좀 더 좋은 돋보기, 또는 큰 전광판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픽셀이 엄청 클 거잖아요. 예, 예. 멀리서 보니까 이제 그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네. 보면 막 전구가 이따만한 전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실제로, 네. 전구가, 네. 빨간, 초록, 파란 전구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리오 그림의 정보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가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0,0,0 하고, 그 다음 가로. 또 0,0,0. 네. 그래서 0,0,0 가로가, 엄청 보내지겠죠? 그 다음에 저 처음에 노란색이 와요. 네. 그럼 그 노란색, 그 가로치고, 뭐 노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이제, 그래서 이미지가 숫자로 바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바뀐다. 이제 얘가
스마트폰에 보관이 될 때 네. 그렇게 숫자로 바뀌어서 보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진으로 나오지만 얘는 사실 뒤에는 숫자로 돼 있다. 그렇죠. 네. 숫자로 돼 있고 사진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유는 디스플레이라는 게 그 숫자를 빛으로 변환해 주는 거죠. 전구를 껐다 켰다 하면서. 네.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건 아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R이 245가 들어왔다. 강도를. 그러면은 그 픽셀에 빨간색 전구를 245로 켜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하는 일이 그거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뭐 어떤 리모컨이 있어요. 네. 만약에 전구 리모컨 뭐 그런 리모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똑똑한 리모컨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숫자로 245 넣으면 그 전구가 이제 245의 강도로 켜지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 정보는 없을 것 같고 그 리모컨에 이렇게 강도 조절하는 리모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그게 컴퓨터는 숫자로 처리할 뿐인 거죠. 사람은 이제 이렇게 리모컨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네네. 이해됐습니다. 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미지가 컴퓨터가 숫자로 처리하는 원리는 그래요. 이게 딥러닝이잖아요. 네. 이건 모델링 같은 비슷한 말이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예. 딥 뉴럴 네트워크 네. 이건 아까 AX 플러스 B 이런 것처럼 어떤 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수식의 형태. 그 수식의 형태가 네. 보통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데 왜 단순하냐. 네. 동그라미와 네. 화살표밖에 없어요. 동그라미는 숫자 하나예요. 동그라미는 어떤 숫자 하나다. 네. 화살표는 어떤 숫자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숫자 하나인데 이것들이 다 곱해진 다음에 곱해진 결과를 다 더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입력은 앞에 화살표가 없잖아요. 네. 입력 노란색은 입력되는 숫자예요. 홍모델이라고 합시다. 네. 홍모델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네. AX 플러스 P를 넘어서 이제 딥러닝하는 홍모델이 됐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 홍모델. 네. 웅장해지네요. 엄청나게 거대한 홍모델이 나왔어요. 네. 파라미터 20개짜리. 네. 챗 GPT는 1750억 개이기 때문에 1750억 분의 20 정도 되는 거대 모델이 나왔어요. 예. 저 노란색 입력이에요? 네. 홍모델의 입력이 뭐였죠? 아, 나이였죠. 아, 그렇죠. 나이. 예. 저 이게 나이 하나예요. 저 동그라미 하나가. 네. 그 밑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 모델은 입력을 두 개 받는 거예요. 오, 네. 그럼 뭐 받으실래요? 저기 나이. 나이랑 키 받겠습니다. 체중과 성별을 예측해볼까요? 그럽시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 아주 신기한 모델인 거예요. 네. 나이와 키를 받으면 네. 체중도 예측하지만 성별도 예측해. 오. 나이와 키를 가지고 성별을 예측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네. 예측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뭐 예측이 잘 안 되면 결과가 안 좋을 뿐이지 모델은 네. 만든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네. 안 좋은 모델인 네. 거죠. 네. 틀리는 모델. 네.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 네. 그러면 얘는 0 아니면 1이에요. 얘는 0 아니면 1. 네. 얘는 뭐라고요? 체중. 체중. 얘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 돼요. 네. 네, 함수예요. 네. 근데 이 동그라미,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의 화살표로 들어와서 화살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반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동그라미 하나만 확대해 볼게요. 네. 자, 그 하나를 확대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시그마가 네. 그 중학교 때가 나오는데 더하기예요, 그냥. 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걸 다 더했다고 보면 돼요. 네. 저기서 말하는 W0 있죠. 네. 저게 아까 그 파라미터예요. AB. 네. 이 홍모델이라고 치면 W0가 A고 네. W1이 B고 그 다음에 네. 좀 더 모델이 커졌으니까 B, C, D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A, B, C, D, E, F 쭉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홍모델의 파라미터가 지금 여기 이제 이거 하나로 보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네. 이게 N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이 X0부터 쭉 있는 거예요. 키, 뭐 나이 뭐 이렇게 쭉 있을 수 있겠죠. 네. 입력단을 보면 그렇고 맨 앞에 네. 맨 앞에는 그렇고 그 뒤쪽을 보면은 네. 이 앞쪽에서 또 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냥 숫자겠네요. 네, 그 숫자겠죠. 그 숫자가 그냥 저기 X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단에 있느냐에 따라 저 앞에가 그 앞단인 거죠. 네. 그러면 자 아까 AX 플러스 B였잖아요. 네. A 곱하기 X잖아요. A 곱하기 X. AX라는 네, A 곱하기 X잖아요. 네. 그 곱하기란 말을 생략한 네, 거죠. 네. 이거 똑같아요. W0 곱하기 X0예요. W0가 아까 A라 그랬죠. 네. 그다음 X0가 X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요 그림이 뭘 뜻하냐면 곱하기란 뜻이에요. 일단 화살표가. 그래서 A 곱하기 X, B 곱하기 X, C 곱하기 X 이거를 다 더해요. 여기서. 네. 이게 아까 파라미터라 그랬죠? 네. 파라미터들이 각각의 입력에 곱해져요. AX, BX, CX 뭐 이렇게 곱해져요. 다 더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F라는 아주 단순한 함수를 거치는데 이 F는 네.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어쩌면 그림보다 말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F라는 함수인데 함수라는 건 X가 들어오고 Y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얘는 그냥 Y는 X예요. 그래서 예. 그대로 나간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나간다. X가 들어오고 Y가 나간다. 예. Y는 X죠 이건. 네.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0이 나간다.
아, 네, 네. 아, 저번에도 딥러닝 설명해 주실 때 그냥 음수면 0. 네, 음수면 0, 양수면 그대로. 아.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0 아니면 그대로예요? 네. 자, 0 아니면 그대로라고 치고, 네. 0 아니면 그대로예요? 네.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키와 나이는 음수일 수 없지만, 예. 얘가 음수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다 더했을 때. 그래서 얘가 양수면 양수가 그대로 나가고, 음수면 0을 보내라. 0을 보내라.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가 볼게요. 네. 한번 이걸 학생 모드로 또 예. 설명해 보세요. 키와 나이가 들어왔어요. 네. 이게 숫자죠. 그 다음에 요게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요. 예. A, B, C 막 써 있어요, 숫자가. 네. 숫자 하나. 예.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키가 들어오면은 A 값을 줘갖고 저 위로 곱하기를 해갖고 위로 보내는 거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내는 애는 뭐 B를 찾는 걸로 두 번째로 보내고 B를 곱해서? 곱해서. 키에다가 곱해서? 아, 키에 아. 곱해서 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저 초록색 화살표는 A의 키를 곱해서 보내고 네. 두 번째 중간으로 가는 화살표는 키에 B를 곱해서 보내고 그쵸, 그쵸. 밑으로 가는 화살표는 키에 C를 곱해서 보내고 그쵸. 그다음에 밑에 가서 제가 키랑 나이였죠. 나이, 아, 나이를 어. 받았으니까 나이 곱하기 그다음에 A, B, C 했으니까 D를 곱해서 저 위에 원으로 보내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D, E를 곱해갖고 예, 나이와 E를 곱해갖고 두 번째 원 그다음에 나이와 F인가요? F를 곱해갖고 맨 밑에 그쵸. 원 한 다음에 지금까지 정확합니다. 네, 맨 위에 원은 A 곱하기 키 한 어. 값과 어. 그다음에 D 곱하기 나이 한 값을 더해서 오. 맨 위에 원이 나오겠군요. 걔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네요. 아니죠. A와 D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 값이요. 아, 곱하기 네. 값이요. 그러네요. 네.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값을 찾아갖고 그 값이 네. 나오면 그게 네. 음수가 나오면 0으로 나중에 보낼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양수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곱하기 또 저쪽을 해서 맨 위에도 보내고 또 중간에도 보내고 또 다른 값으로 곱해갖고 보내야 되겠네요. 아, 정확해요. 네. 그걸 반복하면은 네. 여기서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예. 그게 다 틀리면 이제 틀리는 모델이지만 맞으면 좋은 모델인 거예요. 네. 맞으면 좋은 모델. 그게 최대한 맞게끔 A, B, C, D, E, F, G 이거를 계속 바꿔보는 그쵸? 거군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바꾼데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네. 오차가 가장 적은 선을 찾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조금씩 바꾼다 그랬죠. 네네,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고 네. 더 안 좋아지면 안 바꾸고 좋아지면 바꾸고. 네. 약간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약간 생략된 게 있어요. 예. 뭐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 넘어가고요. 네. 그것만 생략해서 생각하면 그냥 조금씩 바꿔보면서 오차가 적은 A와 B를 찾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네. 좋은 모델이 나오더라.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엄청 크게 1750억 개까지 늘려봤더니 이게 좋게 나오더라라는 말을 하더라 얘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원이 저희는 두 개를 넣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초거대 AI 모델이다 뭐 이러면은 저 처음에 넣는 거는 사람이 정해줘서 몇 개를 정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건 막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모델 설계를 하기 나름이고 숫자도 어떻게 정하느냐 나름인데 뭐 예를 들면 한 글자씩 제가 넣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까지 넣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건지를 예측하기로 해봐요. 예. 그럼 한 글자 한 글자가 숫자 하나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예 하나, 를 하나, 들 하나 이렇게 네 글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또 입력을 뭐 천 글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노드가 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는 숫자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00000을 넣는 거죠.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예. 이건 비유고 예. 실제로 알파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바둑 같으면 예. 저 입력이라는 게 예. 현재 바둑판이다. 그러면 19 곱하기 19개의 노드가 있는 거예요. 저 노드에 마이너스 1, 0, 1, 흑, 100, 없음. 그게 흑이면 마이너스 1, 0이면 없음, 100이면 1. 아. 그래서 노드가 19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재 바둑판 상황을 저 19 곱하기 19개의 노드가 쫙 있고 네. 저 입력에 마이너스 1, 0,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숫자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이게 X, Y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X, Y에 둘 거냐. 현재 바둑판 상황을 넣으면 네. 내 차례다. 그럼 내 차례에 X, Y를 둘 거예요. 네. 랜덤하게 막 처음에는 모델이 멍청하다고 해봐요. 네. 그럼 막 랜덤하게 X가 나오겠죠. 네. 심지어 XY는 19 곱하기 19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40,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잘못 계산을 하면 그 이제 네. 모델이 멍청하다. 근데 이제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적어도 19 곱하기 19 하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적어도 현재 값이 현재는 비어있는 곳에 둬야 될 거잖아요. 적어도 네. 그렇죠. 만약에 노드를 하나만 두고 네. 숫자 하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딥러닝이다 라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아 저게 수학식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식이구나 라는 걸 마치 저희가 지금 설계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은 이제 기분이 드는데요. 아까 홍보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홍보대를 네. 직접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컴퓨터가 하면 이제 그리고 컴퓨터가 하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딥뉴럴넷 구조를 이용해서 네. 이걸 이용해서 ABCD를 조정하면 네. 그게 딥러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ABCD가 1750억 개가 있는 거. 이 화살표가. 그게 이제 챗GPT인 거. 그럼 저희가 컴퓨터 조금만 다룰 줄 알면은 집에서 한 500개 정도 파라미터가 있는 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집에서 하려면요. 네. 뭐 수백만 개도 할 수 있어요. 수백만 개 됩니까? 예, 예, 예. 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예, 예, 예. 뭐 수백 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무거나 예측 모델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 안 돌아가겠죠. 아, 그게 결과 찾는 거군요. 제가 한 500개짜리 만들어서 어떤 걸 넣으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정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홍보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트북에서도 수십만 개 정도는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어요. 네. 와, 그거 한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습을 한다는 건 A, B, C, D, E, F, G 이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쓸 때는 뭔가 인풋이 나오면 걔는 이미 A, B, C, D가 찾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이제 그게 바로 프리트레인드인데 GPT의 그 P가 프리트레인드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프리트레인드가 프리란 말 빼고 보면 트레인드잖아요. 네. 트레인드라는 건 학습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네. 학습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모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델이 나왔다. 네. 그건 A와 B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홍모델은 이미 고정이 돼 있어. 그 영원히 안 바뀌면 이제 꼰대 뭐 이렇게 그 모델이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A와 B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학습이 끝난 거. 그걸 트레인드라고 하고 그걸 왜 프리트레인드라고 그러냐면 예.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내가 조금 더 학습하고 싶으니까 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그게 프리트레인드고. 그럼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나중에 그 ABCD, EFG를 조금 조금 움직여 본다는 것처럼 조금 더 바꾸는 거. 네, 조금씩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바꾸는 거.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할 때는 얘를 좀 많이 많이 한번 바꿔서 이게 정해지고 나면 프리트레인드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트레인을 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바꾸는 거고 이제 파인 튜닝, 네.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조금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사실 프리트레인드는 그냥 사실 트레인드랑 같은 말인데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얘는 이제 프리트레인드라고 부르자 이런 거지 사실 프리트레인드와 트레인드가 뭐 구분이 돼 있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LLM 모델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빈칸 찾기라고 해주셨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그 빈칸 찾기와 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다 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지도학습을 이해하면 예. 비지도학습 또는 자가지도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해하기 쉬워요. 지도는 아까 이미 데이터가 있는 거 빨간 점, 네. 뭐 파란 점 또는 인구 통계, 예. 나이에 따른 뭐 최종 통계가 있잖아요. 네. 있는 상황에서 A와 B를 찾아가는 거, 커브 피팅하는 거 예. 그 커브 피팅하는 거, 여기 파라미터 찾는 거 네. 그게 지도학습이에요. 걔는 어떻게 하냐? 아까 여기 오차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과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죠. 그게 지도학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는 어쨌든 선생님이 지도한다 할 때 그 지도고요. 영어로는 슈퍼바이즈드거든요. 그래서 네. 감독, 지도. 그 뜻은 정확하게는 정답이 주어진다. 네. 특정한 입력에 대해서 정답이 주어졌고 그 정답과의 오차를 줄여나간다. 그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네. 지도학습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갑시다. 예예. 예. 네. 바탕색이 있어요. 이 바탕색이 아까 제가 RGB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참고로 그게 컴퓨터에서는 보통은 1600만 색 다 그걸 천연 컬러라고 하는데 이게 RGB 각각이 256가지의 강도를 가져요. 그래서 256을 3승을 해야 돼요. RGB 조합은. 그래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그 256이 3승이잖아요. 네. 그게 1600만 컬러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보면 뭐 총천연색 1600만 컬러 이런 표현이 가끔 보여요. 예전에 저희 피처폰 쓸 때 네. 계속 컬러가 올라갔잖아요. 휴대폰 맞아요 맞아요. 그게 1600만 컬러예요. 그 진짜 옛날 얘기인데 네. 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네. 그때는 총천연색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좋은 폰이다. 네. 천연색 표현이 된다. 맞아요. 요즘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아무튼 이 바탕색이 1600만 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예. 이 바탕색은 어떤 원 칼라인데 지금. 네. 그 1600만 개 중에 하나의 칼라가 들어오면 그 중에 전경색, 이 글자색을 네. 흰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를 잘 정해야지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건 어느 게 더 잘 보이시죠? 까만색이 더 잘 보이죠. 까만색이 더 잘 보이죠. 예. 근데 이게 모니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색깔은 애매하게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에 걸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밝은 데서 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따라 다르겠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것도 이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뭐가 더 잘 보이냐? 예, 네, 그렇죠. 바탕색에 그러면 따라서. 이 모델은 입력이 네. 뭐고 출력이 뭘까요? 입력은 바탕색과 글자색이 들어가네요. 아니죠. 출력이 글자색이에요. 아,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좋은 모델이다. 입력으로 바탕색과 글자색을 흰색이나 검은색에 넣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 모델은 이제 입력을 RGB를 받고요. 이 배경색의 RGB를 받고 출력을 검은색, 흰색 0, 1. 아. 근데 말씀하신 것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해도 되는데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거를 뉴럴넷으로 설계를 해보면 RGB 숫자 3개가 들어오고 저게 이제 바탕색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를 해가지고 0, 1 내는 거예요. 아, 최적의 색을 찾는 것도 아니고 고작 블랙이냐 화이트냐.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얘가 곱하기 더하기이기 때문에 0, 1이 안 나오고 0.9가 나오고 뭐 1.7이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0에 가까우면 블랙으로 하고 0.1이면 0으로 하고 뭐 0.9면 1로 하고 네. 1.1이어도 1로 하고 뭐 그런 모델이라고 쳐요. 그건 이 뒤에 그냥 로직 하나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건 프로그램 짜면 돼요. 요 숫자가 나왔어. 네. 0에 가깝냐 1에 가깝냐를 보는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이제 검은색 흰색 하면 돼요. 아.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인공지능. 네. 어떤 인공지능이죠? 바탕색이 들어오면 글자색을 정하는 글자색을 정하는 이거 어느 모델과 사실 같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가 들어오면 라고 할까 안녕하세요라고 네. 할까 네. 뭐 그런 걸 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지도학습하는 거를 실제로 써볼 거예요. 브레인.js 데모라는 어떤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네. 약간 오픈소스처럼 돼 있어서 네. 그냥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건데 네. 써볼게요 한번. 자, 홍 기자님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어느 게 더 잘 보입니까? 이게 정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도학습을 위해서. 네. 지도학습을 위한 정답 세트를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아, 이렇게 너가 공부하면 되라고 제가 답을 먼저. 네, 답이 나와 있어야 오차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자, 정답 세트를 만들 거예요. 네. 정답 세트라는 거는 X, Y 페어에 대한 세트예요. X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Y가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너의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그 X에 대해서는 이 Y가 나오게 해. 오. 그래야 오차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네. X는 근데 지금 랜덤하게 주어졌어요. 네. 랜덤하게 X가 주어졌어. 그럼 나는 이제 Y만 찍어주면 XY 페어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요 페어를 트레이닝 이그젬플이라고 해요. 네.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뭐 100개 있으면 100개짜리 세트, 트레이닝 세트. 지금부터 한 20개 찍어봅시다. 네. 20개 금방 찍어요. 성심성의껏 찍어보세요. 네. 저 일단 이게 흰색. 아, 이게 아까 여기서 봤을 때랑 좀 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더 잘 보이는 것 네. 같고. 정성껏 찍어보십시오. 이 낫고요.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하죠. 애매하면 또 애매한 대로 찍으시면 돼요. 네. 네. 이 저는 이게 난 것 같고요. 난 것 같고. 이야. 이거요.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자, 혹시 찍으시면서 네. 어떤 알고리즘이 혹시 생각났을까요? 모델이라기보다 이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네.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네. 흰색과 검은색 중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그 알고리즘의 다른 말은 로직이고요. 어떤 로직 혹시 생각나셨어요? 네. 바탕색이 밝을 때는 저는 까만색이 더 좋았고요. 바탕색이 좀 어두워질수록 흰색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게 사실 알고리즘을 지금 하나 만드신 거예요. 홍 알고리즘이라고 합시다. 아, 네네네. 그 홍 모델 아니고 네. 홍 알고리즘이라고 합시다. 네. 사실은 이건 알고리즘으로 풀면 되는 문제예요. 아... 그 굳이 학습 안 해도 돼요. 네. 알고리즘으로 풀면 바탕색이 밝냐 어둡냐를 보면 돼요. 근데 밝냐 어둡냐는 사실 흑백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네. 아까 RGB 있었잖아요. 네, 네. 그 RGB를 원래는 그냥 평균 내진 않아요. 가중 평균을 내는데 네. 어쨌든 그냥 평균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RGB 전구가 지금 얼마나 밝게 켜 있냐 이걸 평균 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다 엄청 세게 켜져 있으면 흰색이 되는 흰색, 건데 엄청 밝은 거죠. 그게 제일 밝은 거고. 그렇죠. 다 꺼져 있으면 제일 어두운 거. 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이 좀 밝은 쪽이다. 그러면 검은색을 쓰고 평균이 뭐 어두운 쪽이다. 그러면 흰색을 쓰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한 800만 개는 흰색으로 하고 800만 개는 검은색으로 하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어... 그 이제 홍 알고리즘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이제 홍 알고리즘이 아니라 예. 모델링을 통해서 아까 이 보신 거 간단한 뉴럴넷을 이용한 학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트레인 뉴럴넷이죠. 네.
트레인 뉴럴넷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트레인을 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는 걸 선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죠? 파라미터를 조정. 그렇죠. 네.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인 뉴럴넷을 누르는 순간 네. 얘가 이제 파라미터를 조절을 시작할 거예요. 네. 근데 얘는 모델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아까 뭐 500개짜리 노트북에서 할 수 있다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얘는 한 뭐 20개밖에 안 돼요 파라미터가. 아.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누르면 네. 어 끝났어 벌써. 끝났어요. 누르는 순간 파라미터가 나왔어. 학습이 된 거예요. 이 YIQ 포뮬라 이게 방금 얘기하신 홍 알고리즘과 사실 원리적으로 같아요. 아 저거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이 포뮬라잖아요. 네. 이것도 수식이란 뜻이죠 포뮬라. 그래서 이게 흑백 그걸 이용한 거예요. 네. 정경색이 밝냐 어둡냐에 따라서 그냥 선택한 거. 이거는 방금 학습된 네트워크. 네. 그래서 홍 알고리즘 대 홍 모델의 이제 경쟁인데 네. 한번 볼게요. 일단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네네네. 홍 모델이 괜찮았어요. 홍 알고리즘 정답이라 네. 치면. 근데 지금 얘는 어느 게 더 좋은가요? 저기 홍 모델은 이 전경색에는 까만색이 맞다고 지금 본 거고. 그쵸. 그 홍 알고리즘은 흰색이 맞다고 본 거네요. 네, 예. 애매하죠. 여기 애매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알고리즘도 사실 이미 좋은 알고리즘이고 네. 모델도 학습이 잘 된 거라서 애매해서 이게 둘이 갈린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같은 결과를 내네요. 이것도 애매하니까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애매하네 진짜. 네. 이거 아마 모니터 따라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은 고정돼 있으니까 모니터 따라 바뀔 수가 없고 저건 학습할 때 모니터 따라 좀 학습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한번 코드를 네. 볼게요. 네. 둘 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몇 줄 안 된다는 거고 네. 아까 제가 얘기한 RGB의 네. 가중 평균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이게 가중 평균이에요, 그냥. 아까 그 뭐 800만 개라고 정확하게 알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128보다 크면 원래 255까지거든요. 네. 평균 밝기가 128보다 크면 네. 블랙, 작으면 화이트. 아, 네. 이건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 예, 예. 이런 건 모델링 한다고 하기보다는 네. 이것도 모델이라고 하면 모델인데, 네. 나름대로의 모델인데, 그냥 사람이 찾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네. 그거고, 자, 이제 뉴럴넷을 볼게요, 드디어. 네. 자, 이제 네. 진짜 뉴럴넷의 코드까지 보시는 겁니다. 네. 일반인 대상 유튜브 강의에서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뉴럴넷이 곱하기 더하기 뭐 0보다 크냐 작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고요. 아 이게 이제 뉴럴넷 곱하기 더하기 하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네. 요게 뭘까요? 여기 막 숫자들이 막 써 있잖아요. RGB 이제 RGB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고 나서 아까 우리 파라미터 찾아야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찾아진 파라미터인 거예요. 아 네. 이게 화살표 하나. 이게 weight라고 써 있죠. 네. 이 weight들이 화살표 그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RGB가 들어오면 예. 이 녀석들을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맨 마지막에 보면 0.5보다 크면 블랙, 뭐 0.5보다 작으면 화이트로 이제 결정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찾아진 파라미터예요. 네. 이 파라미터라는 게 AB, 네. AX 플러스 B 할 때 네. 그걸 방금 순식간에 얘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학습 세트를 몇 개 만드셨죠? 제가 아까 한 30개 찍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방금 돌릴 때는 네. 1600만 칼라가 있어요. 네. 근데 학습은 30개만 시켰잖아요. 네. 30개만 시켰는데 1600만 개도 지금 잘 나와요, 결과가. 왜냐면 1600만 개 중에 뭐가 랜덤하게 들어와도 예측을 잘 한단 말이죠. 그 아까 데이터 점이 30개 제가 찍어준 건가요? 맞아요. 데이터 점 30개만 찍었는데 네. 1600만 개 돼서 예측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체중 예측 모델로 한번 비율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뭘 하신 거죠? 제가 네, 나이를 줬을 때 체중이 몇이 나오는 게 정답인지 이렇게 계속 알려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몇 개 알려준 거죠? 30개 한 30개만 알려줬는데 네.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무한히 있어요. 사람만 숫자만큼 있을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 다른 뭐 체중과 나이를 네. 가질 거잖아요. 그래도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델이 좋으니까. 모델이 좋으면 예측이 잘 되는 거죠. 되고요. 근데 얘는 이 뭐 색깔 예측이라고 하면 네. 이 정경색 예측 모델은 네. 파라미터는 20개만 있으면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저희는 30개의 데이터와 20개의 파라미터로 전경색 대비 어떤 글씨가 더 잘 보이는지의 모델을 지금 꽤 정확하게 만든 건데 그렇죠. 1초 만에 1초 만에 만든 건데 이게 데이터를 엄청 많이 주고 파라미터를 엄청 많이 만들면 말을 하면 말을 예측하고 예. 다 만든다 이거군요. 예, 예 그거죠. 다 이해하셨네요. 예.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네. 숫자 있잖아요. 요 숫자가 제가 트레인할 때마다 네. 바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블랙박스고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계속 바뀌어요. 이게 트렌드 할 때마다 바뀌어요. 심지어 제가 그 주는 30개 세트도 바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을 리가 없거든요. 이 조합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사실은. 아까 화살표 조합 있잖아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파라미터 조합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모델 예측만 잘하면 되고. 아, 그렇군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제 모델링 하는 거, 그게 딥러닝인데, 뭐 이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딥하진 않지만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학습 방법은 다 지도 학습이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지도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언어 모델이 뭘까요? 언어 모델이면 학습을 할 때 언어를 보고, 그러니까 글을 보고서 학습을 하는 애들.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언어가 들어와서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글자가 들어와서 글자가 나간다. 네. 근데 그러면 지도학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정답을 알려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네. 해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너무너무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지도학습 또는 자가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네. 예를 들면 이라는 어떤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구글에다가 예를 들면을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문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 뭐라고 써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정답이라고 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정답이라고 친다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건 지금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글자들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건 구글이 이미 하던 일이에요. 구글이 인터넷을 다 크롤을 네. 해놨기 때문에 검색이 되는 거죠. 네. 어디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 아는 거죠, 구글은. 네. 그것처럼 크롤을 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예를 들면은 이제 해놓고 그 뒤에를 가로를 치는 거 그거를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딱 뚫어버리면 그 뒤에 뭐가 나올지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알려주면 지도학습이고 네. 비지도라는 말은 이상해요. 그래서 자가지도라고 말을 요즘에 바꿔서 하는데 셀프 슈퍼바이지도로 스스로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못 봤다 치자. 아, 네네네. 쭉 원래는 문장이 있는데 본인이 이게 마카로 칠해갖고 안 보이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마카로 칠해놓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학습을 할 때는 정답이 있어야 지도학습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가지도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지도처럼 해요. 구멍 뚫어놓고는 네. 뭐에 대해서 이제 오차를 내가 측정할 거냐면 이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예들이 정답이라고 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티타임즈다. 그러면 네. 만약에 글자 단위로 뭐 언어 모델은 뭐 글자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단어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로 할 수 있어요. 네. 글자 단위로 한다 그러면 티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미 나와야 되는데 네. 티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티타 뉴 티타 티타늄이 있구나. 티타임즈 말 티타임즈 분들만 검색해 보다 보면 알겠네. 그런 생각이 티타늄 그러면 티타임일 수도 있고 네. 티타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티타 뭐 자 이런 건 잘 없을 거잖아요. 네. 인터넷에 보면 티타임즈도 있고 티타늄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학습을 할 때 그 구멍을 뚫어놓고 네. 티타 만약에 가라고 했어. 티타 가 그러면 이제 오차 크다. 아. 너 틀렸어. 네. 파라미터 조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AI가 자기가 스스로요? 예, 예. 네네네. 근데 티타임 하면, 네. 어? 너 사실 구멍 뚫어놓고 얘가 티타임으로 했는데,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티타임 오케이? 그러면 너 조정 안 해도 돼? 파라미터 놔둬. 티타임도 놔둬도 되고, 네. 티타융도 놔둬도 되는 거예요. 티타가는 틀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파라미터를 조정하다 보면, 네. 아까 이 파라미터 조정하다 보면 흑백을 맞추잖아요? 네. 그것처럼 티타임, 티타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언어 모델 얘기도 했고 비지도 학습 얘기도 했는데 네. 요거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이제 상세히 구체적으로 예. 좀 더 와닿으시게 아까 전에 그 이미지를 숫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언어 또는 텍스트라고 할게요. 네. 텍스트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냐 이게 문제인데 네. 이미지는 아까 RGB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네. 언어라기보다 글자. 글자는 그냥 약속하면 돼요. 가라는 거는 네. AC00이거든요. AC00 그 다음에 각은 AC01 저 쌍기읍 각은 AC01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AC는 알파벳 아닙니까? 아, 16진수라서 16진수는 10을 하나의 글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12A예요. C가 12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10진수가 아니라 이제 16진수. 아. 어쨌든 저게 숫자예요, 그냥. 얘도 지금 숫자군요. 네, AC00이라는 숫자죠. 10진수로 바꾸면 11,300 뭐 이런 거랑 같은 그런 뜻이에요. 아, AC01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유니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어 문자, 히라가나에 대해서 있고 네. 뭐 한자에 대해서 있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숫자잖아요. 티타면 네. T에 해당하는 숫자, 네. 타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임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면 돼요. 그런 함수가 있을 수 있냐? 일단 여기서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네. 티타가 숫자로 바뀌었어요. 네.
이 각각의 숫자는 티타임즈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T 숫자, 네. 타 숫자예요. 네. 티타를 넣었어. 아까 그 뉴럴넷으로 치면 노드가 쭉 있는데 그 노드 중에 두 개가 티타예요. 네. 넣으면 맨 마지막 노드가 네. 임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함수가 있을 수 있냐.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대답을 아까 제가 초반에 했어요.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다.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컴퓨터는 임을 내야 되는지 뭐 자를 내야 되는지 가를 내야 되는지 모르지만 네. 내가 그림을 그려줬어. 티타를 넣으면 네. 넌 임이 나오게 해야 돼. 그럼 제가 아까 손으로 아무 그림이나 그리면 네. 찾잖아요. 얘가 네. 그것처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맥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방법이네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네. 아까 뭐 중간에 노드 이런 얘기하셨는데 예. 거기서의 또 이제 또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 아 네. 제가 너무 빨리 나갔군요. 근데 어쨌든 그냥 티타를 넣으면 임이 나오는 함수. 컴퓨터는 뭐 그게 뭔지 의미고 뭐 몰라. 모르는 네. 상황에서도 아무렇게나 그려도. 이 아무렇게나 그린 건 나도 심지어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손으로 막 그린 건 나도 모르는 의미의 그림이잖아요. 네. 그것도 컴퓨터는 함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티타를 넣으면 임을 나오게 하는 함수는 찾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 의미를 찾는데 사람이 사실 말을 아무렇게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렇 하면 그 다음에 캐나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뭔가 패턴? 패턴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언어 모델은 사실 학습할 때 그 패턴을 찾는 거고 입력에 따른 네. 출력 패턴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전에 30개만 학습을 했는데 네. 1600만 개에 대한 예측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약간 패턴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 30개 찍고 점 30개에 대한 이 함수를 찾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1600만 개에 대해서 네. 이 함수가 잘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아까 최종 예측으로 보면 30명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예측이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걸 패턴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줄 때 홍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주로 밝은 배경이 나왔을 때는 제가 까만색 글씨로 찍어줬던 것 같고 어두운 배경이 나왔을 때는 주로 흰색 글씨로 답을 적어줬기 때문에 걔도 그런 패턴을 대충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아. 정확한 얘기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찍을 때는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네. 그런 패턴에 의해서 찍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정답을. 그거를 컴퓨터가 패턴을 찾은 거죠. 아. 근데 그게 조금만 이제 상세히 보면 이렇게 서른 개를 찍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RGB라는 입력이 있잖아요. 네. 이 입력을 3차원에 만약에 내가 점을 찍어 줬다고 해 봐요. 아, R, 네. G, B. 네, 네, 네. R, G, B를 네. X, Y, Z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릴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은 어떤 배경색 하나는 이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3차원 공간상이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네. 내가 노란색이면 여기 뭐 초록색이면 여기. 네. 이 하나하나가 R축, G축, B축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면 R과 G가 딱 섞이고 B는 0인 네.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에 대해서는 검은색이 잘 보이기 때문에 하얀색보다 네. 네. 검은색을 내가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30개를 점을 찍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박스 있죠, 이 박스. 예. 이 박스 하나는 1600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점을 30개만 찍었지만 이 모델은 네. 1600만 개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주로 저 흰 점이 찍혀있는 쪽은 저 친구도 저 근처는 다 흰 점을 찍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저 위에 검은 점이 찍혀있는 또 근처는 검은 글씨를 쓰는 게 맞다고 컴퓨터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색깔이 랜덤하게 막 분포하는 게 아니라 네. 비슷한 색깔이든 비슷하게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배경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경색 뭐 같은이라고 되겠죠. 여기서는 같은 정경색을 내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점을 서른 개만 찍어줘도 얘가 나머지 1600만 개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 나쁘게 학습을 할 때 네. 그럴 순 없겠지만 운 나쁘게 여기 있는 배경색만 계속 들어왔어요. 랜덤이. 그래서 그냥 계속 검은색을 찍은 거예요. 네. 그럼 학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낼 것 같아요. 안 되죠. 여기를 네. 모르잖아요, 컴퓨터가. 네. 파라메타를 여기를 예측한 적이 없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학습될 거냐면 네. 아, 무조건 검은색이구나. 그래서 다 검은색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학습이 보통은 될 수도 있고 또는 네. 여기는 검은색인데 네. 이쪽은 완전히 막 검은색, 하얀색 마음대로 돼 있을 수도 네. 있고 제가 막 답을 잘못 찍었으면 또 얘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겠네. 아,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 입력이라는 게 그렇게 마구잡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네. 주는 이 30개라는 게 일단 이 30개의 특징이 얘를 다 커버를 해야 되고요. 네. 이 전체 영역을 커버를 안 하면 얘가 예측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이쪽만 내가 학습을 했으면 이쪽은 학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네. 바둑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가 딱 헷갈릴 만한 그런 공간만 딱딱 찍어갖고 학습을 전혀 한 적이 없는 패턴을 네. 입력으로 준 거죠. 거기에만 딱 흰색과 까만색 사이 딱 저 중간 정도만 계속 공략해갖고 네 헷갈리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학습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어떤 패턴을 입력으로 주니까 알파고가 당황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냥 요것도 학습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들어오네요. 되게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걸 이제 한번 본 순간부터 얘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걸 또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세돌의 한 수에 오류를 일으켰을 때 네. 그 수는 이제 그거 한번 본 걸로 끝난 거군요. 다 대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거 학습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물론 그 한 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모를 수도 있어서 네. 학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최근에 어떤 알파고로 이기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요런 거에 해당된 거였다. 그렇군요. 학습이 안 된 어떤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간단한 모델이고 간단한 입력이었잖아요. 근데 언어는 훨씬 더 큰 공간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공간을 그려본다고 치면. 예를 들면 아까 한글이 11,172자예요. 예. 아까 그 AC00 이거 있죠. 그게 네. 총 11,172기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초성, 중성, 종성 해가지고. 초성 곱하기 중성 곱하기 중성. 사실 모든 조합을 쓰진 않는데 사람이 네. 적게 보면 한 3,000자 되거든요. 안 쓰는 조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3,000자라 치면 그럼 한 글자만 해도 3,000개예요. 그럼 네. 두 글자면 3,000 곱하기 3,000. 네. 세 글자면 3,000 곱하기 3,000 곱하기 3,000. 엄청나게 큰 거죠. 네. 그래도 점을 찍어볼 수는 있어요. 사람이 상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이거는 그 숫자 세 개잖아요. 네. 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리기 나름인데 네. 만약에 이 한 축을 0부터 11,171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첫 글자가 여기에 사실 어떻게 그려도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 축 있죠. 네. 저 빨간색 축에 첫 글자를 이제 X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로 했다. 그럼 저 앞쪽에 이제 찍히겠죠. 앞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이제 RG 초록색. 네. 또 이제 어떤 위치가 있어요. 네. 히읗이다 그러면 이쪽 끝쪽에 되겠죠. 네. 어떤 만약에 한 단어가 있어요. 네. 세 글자였어요. 가해자. 가해자면 네. 여기 어디 찍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데이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기에는 가해자라는 것도 네. 아무 의미는 없지만 일단 하여튼 숫자로 바꿨어요. 그럼 점을 찍을 수 있죠. 그럼 이게 한 글자를 데이터 포인트로 할 건지 두 글자를 할 건지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정해도 되고 저렇게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GB로 해도 되고 네.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RGB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도 돼요. 어쨌든 함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어떤 함수를 그려도 다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그려도 찾아낼 수 있다. 다만 패턴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어도 잘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좋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쪽에만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내가 한국어만 학습하면 요만큼만 학습이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 속에 영어가 좀 들어있어. 네. 커피 이런 거. 요 안에 이제 커피 같은 건 학습이 되겠죠. 네. 근데 영어는 내가 학습한 적이 없어. 네. 또는 아프리카어 학습한 적이 없으면 이제 언어 모델이 안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언어 모델이 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함수를 주어도 있습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게 패턴이 있으면 학습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언어가 랜덤할 리는 없다. 어느 정도 패턴을 분명히 가지고 네, 어떤 있다. 패턴을 가지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로를 쳤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죠. 치타 네. 하고 가로를 딱 치면 육 나오거나 네. 입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사람이 언어 모델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랜덤하지 않다. 그렇죠. 저희가 영어를 볼 때도 영어 단어, 새로운 단어 봤을 때도 모르는 단어이더라도 이거는 차츰차츰 나올 것 같은 단어가 있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누가 오타낸 것 같은데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그 패턴의 느낌이. 심지어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네. Q 다음에는 네. 모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뭐 U만 오던가 그 법칙이 있어요. 네. 뭐 퀄리티 이런 거 다 U네요. 아 그런 패턴을 분명히 언어는 갖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걸 찾는 거죠. 찾는다. 그러면 얘가 생성하잖아요, 말을. 예를 들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뚫어놓고 학습을 다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저희한테 말을 쓸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뒤에 나올 수 있는 글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걸 어떻게 결정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질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줬어요. 네. 그럼 선생님이 준 질문을 그대로 넣으면 네.
모두가 똑같은 답을 얻어서 네. 모두가 카피로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네, 걱정들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네.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구멍을 뚫었을 때 네. 예를 들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티타임도 있고 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네. 알려드릴게요. 네. 이 알고리즘으로 하는데 이거 빔 서치라 그래요. 왜 빔 서치라 그러냐면 빔이 내가 레이저를 쏜다. 네. 그럼 빔의 특징이 뭐냐면 퍼지지 않는 거잖아요. 일자로 쭉 가죠. 쫙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빔의 크기를 3이라고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맨 앞에 거 한번 보세요. 예. 람다를 넣었을 때 저게 네. 티타예요. 네. 티타를 넣으면 제일 위에가 임이고요. 그 밑에가 늄이고요. 그다음 뭐 할까요? 티타. 티타. 뭐 티타 가라고 합시다. 네. 그럼 이게 인터넷에서 얘가 학습을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티타임즈 1등으로 해야겠죠? 티타임즈가 1등이야. 네. 그래서 티타 임 이게 뭐 70% 네. 라고 학습을 했다고 쳐요. 아 참고로 어떻게 그렇게 확률로 나오냐 예.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뉴럴넷이 있잖아요. 네. 지금 얘는 이제 노드가 하나였죠. 네. 근데 만약에 노드가 11172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예. 노드가 11172개가 있어요. 모든 글자별로 하나씩 노드를 가져요. 그게 이제 결과값.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쭉 티타를 놓고 네. 봤더니 네. 가 티타 가잖아요. 네. 가는 얘가 뭐 1이고 임은 100이고 뭐 늄은 5고 티타 학은 뭐 0이었어요. 네. 그럼 쭉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1등인 거예요. 숫자가. 뭐 그런 네.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만약에 글자 단위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네. 티타를 놓고 임이 숫자가 제일 크네? 아 그럼 임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확률처럼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11172개 모든 글자에 대해서 확률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건 이제 좀 상상이 되시죠? 어떤 함수든지 네.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네. 아까 얘기한 어떻게 그려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함수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요. 글자 단위로 하지 않고 단어 단위로 보통 하는데 단어, 네, 네. 단어 단위로 하자 그러면 한국어 사전에 보면 뭐 단어가 몇십만 개 있어요. 네. 그 몇십만 개를 쫙 늘어놓고 하는 거예요. 아... 그 몇십만 개를 다 하나의 노드로 해놓고 아, 예. 예를 들어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 아닌 것도 다 결과에 있긴 있는 거예요? 0000으로 있는 거죠. 그 순서를 쫙 세워놓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것도 함수로 이 입력이 있으면 네. 예를 들면 들어오면 이제 쫙 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챗GPT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값이 다 영어로 돼 있는 거고 나중에 저희한테 보여줄 땐 그걸 다시 번역해 갖고 이렇게 보내주는 건가요? 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을 영어를 많이 해서 그렇지 네. 마지막 결과는 사실 언어에 상관없이 예측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제 추정에는 그 모든 유니코드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냥 글자들을. 그래서 이제 티타를 넣고 네. 임, 늄 뭐 이게 나왔어요. 네. 근데 빔 서치에 빔의 크기라 그러는데 그걸 만약에 여기 빔의 크기가 뭘로 써 있을까? 뭐 3이라고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럼 이게 3이에요. 네. 그래서 11172자 중에 네.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 3개를 골랐어. 네. 1, 2, 3등이에요. 네. E, A, B 3개에 대해서 네. 또 이제 골랐다 쳐요. 티타, 네. 늄. 늄. 뭐 티타, 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 2, 3등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모델에 넣으면 네. 티타 임이면 즈가 나오겠죠. 네. 즈 뭐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자 처음에는 얘가 1등이었어요. 네. 임이 1등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뭐 늄이었어요. 네. 근데 티타 임 즈 요게 1등이라고 쳐봐요. 얘가 네. 확률이 제일 높았어. 네. 티타 임 즈 1등. 나머지는 뭐 티타 임 스 티타 임 뭐 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티타 임 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2, 3등으로 있는데 네. 티타임 즈는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 네. 이 확률을 다 곱했을 때 네. 어차피 다 확률을 곱하기 하는 거거든요. 확률을 다 곱했을 때 얘가 굉장히 높았어. 네. 1등. 근데 티타임 지나 티타임 뭐 스보다는 티타늄 관 뭐 티타늄 지가 있었어. 네. 걔가 티타임까지는 이미 1등이었고 늄이 2등이었는데 늄 관이 임 스보다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확률적으로. 네. 그러면 그거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쪽에서 세 개만 딱 골라요. 아... 그게 빔이라는 게 아까 제가 쫙 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안 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엄청 커질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빔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쫙 퍼지지 않게 네. 세 개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티타임 즈, 티타늄 관, 네, 티타늄 관, 티타늄 지 네. 이렇게 세 개를 골랐어. 네. 그럼 요 세 개만 딱 남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티타임 즈 넣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거냐 티타늄 관 넣고 뭐 나올 거냐 그러면 이렇게 무한히 계산이 커지지 않으면서 안 그러면 계산이 엄청 커질 거잖아요. 한 글자에 11172자한테 한 글만 해도 11172 곱하기 11172 곱하기 이렇게 하면 계산을 못해요 컴퓨터가. 네.
너무 많아서. 근데 빔 서치를 만약에 3으로 유지하면 네. 처음에 내가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했는데 네. 내가 아무렇게나 이게 처음에 한 글자를 네. 아무렇게나 뱉어. 안 이렇게 뱉었어. 안, 네. 그러면 안 다음에 뭐 할지를 순식간에 세 글자를 네. 고민을 해요. 그 세 글자 중에 또 아무렇게나 세 글자를 정해. 네. 그럼 일단 세 갈래가 나왔죠. 이 세 갈래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세 갈래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안영하러 갈 거냐, 안아파로 갈 거냐, 안노라로 갈 거냐 이게 계속. 네. 그래가지고 빔 서치에 이 빔의 크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글이 생성되느냐가 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빔 서치를 세 개로 어디까지 가느냐는 또 그것도 한정을 주나요? 그런 거는 온갖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나는 어쨌든 무한히 자유롭게 두면 계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빔 서치는 이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빔 서치를 안 하고 다 계산하면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네. 네.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바둑으로 치면 모든 수를 다 계산하는 거죠. 네. 아 맞아, 알파고도 이런 식으로 해요. 빔 네. 서치 같이. 아 그래서 이게 몇 개의 수가 확률로 나오는 게 그거군요. 제가 알파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빔 서치 같은 걸 쓴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챗GPT 써보면 애가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두두두 뱉잖아요. 막 뱉으면서 가는데 얘는 그거 실시간으로 막 계산하면서 다 끝나고 얘기하진 않고 이렇게 뱉어보면서 가는 건가요, 걔도? 그렇죠. 그러니까 뱉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긴 사람도 말할 때 저희 지금처럼 프리토킹 할 때는 그냥 뱉어보면서 계속 가잖아요. 사람 따라 네. 좀 다른 것 같다고 해요. 저는 말하면서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오토리그레시브라고 하거든요. 네. 오토리그레시브라는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 네. 그러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밑그림을 그리고 뭘 디테일을 그리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만약에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아까 마리오 그릴 때요. 네. 픽셀 단위로 그리는데 네. 점 하나 일단 찍고 웬만하면 여기 검은색 찍겠죠. 배경색이니까 네. 하얀색을 찍거나 그 다음 찍고 네. 그 다음 찍고 그 다음 찍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요거를 뭘로 그릴지를 결정을 할 때 오토리그레시브한 방법은 네. 아 일단 챗GPT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네. 한 글자나 한 단어예요. 일단 단어 뱉어보고 네. 이 앞에 내가 뭘 뱉었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요 네. 앞에 단어에 대해서 아, <네네. 웃음> 앞에 단어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막 뱉으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앞에 내가 뭘 그려놨으니까 이거를 뭘로 그려야 된다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걸 오토리그레시브라고 하고 네. 일단 GPT라는 거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체를 대충 그려놓고 점점 정교하게 그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함수를 내가 설계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입출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챗GPT도 그렇고 그림 그리기도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들은 앞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다음 그림을 결정한다. 근데 앞에 그림은 이렇게 빔서치 같은 걸로 랜덤하게 확률이 높은 걸로 하는 거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림 그려달라고 할 때 뭐 서울의 야경을 반고흐 스타일로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걔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아 그거는 오토리그래프는 아니에요 일단. 아 걔는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네.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어 모델은 이렇게 하고 있다. 특히 생성은. 일단 뱉어보고 책임을 지면서. 아, 책임을 지면서. 네. 이야기를 한다. 아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GPT-3는 어떤 데이터 세트를 공부했나를 구글에다가 물어봤더니 다른 전문가분들이 답을 해주셨을 때 뭐 커먼 크롤이랑 뭐 웹텍스트 1, 2? 일단 커먼 크롤과 웹텍스트 1, 2는 둘 다 그냥 웹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공개된 데이터. 네, 그 다음에 북스 1, 2. 북스 1, 2는 이제 특별한 책들을 네. 모아가지고 네.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고 예, 이렇게 봤다고 그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예, 데이터가 예. 이번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다 얘기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걔가 또 얘기한 것 중에 기가워드라는 거를 공부했다고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글에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써놓은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기가워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는 GPT-3에서 만든 애니까 얘는 알고 있으니까 얘가 확률이 더 높겠지? 얘의 말이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생성 모델이라는 얘의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뱉어놓고 책임지는 애니까 팩트를 얘기해서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가 대답해준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구글 찾아본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저는 팩트를 모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는 네. 그 구글에 찾아보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래요? 이 뱉어놓고 책임지는 이 모델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네, 예. 아무 말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확률 높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확률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챗GPT 써보면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은 그래서 좀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오픈 AI 측에서 네. 좀 더 학습을, 그러니까 점 찍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쪽점을 더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오픈 AI나 챗GPT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구글보다 좀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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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좀 더 신경 써서 학습을 해놨으면 네. 좀 더 확률이 높은 정확한 답을 했을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걸 수도 네. 있고. 그걸 네. 알아야 되겠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하여튼 아무 말이나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예, 예. 이제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네. 가장 간단한 언어 모델이 네. 구글, 뭐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 보는 자동완성. 자동완성. 그것도 나름 언어 모델인 거예요. 간단한 언어 모델. 콜라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네. 콜라 겐. 겐이 이제 예. 저는 사실 콜라 겐 생각 못했는데 네. 콜라 캔 생각했는데. 저도 캔 생각했어요. 콜라 비는 뭔가요? 콜라 비 그 채소. 아 채소인가요? 예, 예. 아 콜라 보도 있네요. 아 콜라 보. 콜라 주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언어 모델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챗GPT도 기본적으로 네.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이 네이버 검색창의 경우에는 네. 콜라라고 검색했을 때 네. 콜라가 중간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는 것도 이 추천에 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캔콜라 네, 네. 콜라라고 넣었을 때 캔콜라가 나오기도 해요 이 추천에. 네.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콜라를 넣었는데 앞쪽이 나온 거고 언어 모델은 이제 그건 아니고 항상 뒤쪽이 나오는데 그 언어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넣건 간에 그거 보고 확률적으로 높은 한 단어 뱉고 일단 콜라 뱉고 나서 그 다음에 말 책임지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콜라 보라고 할까 콜라 주라고 할까 정한 다음에 내가 콜라 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뱉어야 되고 뭐 뱉어야 되고 뱉다 보면 이제 그 점점 말같이 되는 거죠. 뱉고 책임지는 연속이네요. 예예예. 예, 예. 사실 요걸 그냥 계속 크게 돌리는 거다. 그래서 언어 모델, 근데 모델이 수식이고 네. 함수고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언어 모델이 되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 아까 처음에 잘 얘기하셨는데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네. 초거대 수식이고요. 초거대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래서 콜라가 들어오면 괜히 나간다. 네.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 정해지고 빔 서치를 통해서 베타 놓고 책임지고 베타 놓고 책임지고 네. 구멍 뚫기 언어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거를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이미지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웹크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이미지를 수집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이미지 GPT 저 모델은 4억 장인가를 수집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몇억 장을 수집을 해. 몇억 장이 엄청난 데이터 같지만 네. 사실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뭐 10억 장이 넘게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몇억 장 해봐야 얼마 안 돼요. 페이스북 이런 네. 입장에서는. 하루치도 안 되는군요. 그거를 학습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학습하냐. 구멍 뚫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구멍 뚫기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그치. 구멍 뚫어놓고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미지는 이제 네.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을 입력으로 주고요. 밑을 지워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그게 뭐예요? 얘가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구멍 뚫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학습하는 건데, 이 사진과 똑같은 사진은 웬만하면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네.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 네. 요게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 네. 요게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인터넷에서 수집한 거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냥.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을 끝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놓고. 그려봐. 그려봐라고 하면은 얘를 놓고 나서 이제 뉴럴넷이 막 돌아가겠죠? 네. 그럼 계산을 막 해요? 그럼 원래는 딱 한 장이 나와요. 네. 왜냐면 그 아까 픽스드라 그랬죠. 파라미터가 정해지고 나면 네. 모델이 정해지고 나면 이거 하나 넣었을 때 한 장이 나오겠죠. 딱. 그렇죠, 그렇죠. 그 원래는 한 장이 나와야 되는데 네. 대강 얘기하자면 네. 중간에 숫자를 조금만 바꿔줘요. 뭐 랜덤하게. 네. 그러면은 결과가 좀 바뀌겠죠? 저 앞쪽에서 W 몇 개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 조금만 바꿔주면 뒤쪽으로 갈수록 결과가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했을 때 여러 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 장을 나오게 하면 이렇게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한 4억 장을 학습하고 나면 이걸 가렸을 때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미지 자동 완성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게 그린 건지. 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럴 일이 잘 없을 것 같긟 한데 뭐 그렇긴 하죠. 네, 물방울이 떨어지고 뭐 파동이 치는 것부터 해갖고 고양이도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이. 그렇죠. 네. 이게 파라미터 찾은 거. 뉴럴넷으로 구멍 뚫어놓고 ABCD 파라미터 찾으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한 뭐 100억 개 정도 아니면 10억 개. 네. 10억 개나 1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막 찾으라고 하면 얘가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 파라미터를 찾았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그 그림들이 말이 되더라. 네. 이거에 언어 버전이 지금 챗GPT로 보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GPT로 만든 거면 GPT는 원래 언어 모델로 트리트닝 된 애 아니에요? GPT라는 거는 숫자 들어오고 숫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아 네네네 언어에 써도 되고 단백질에도 쓰거든요. 막 네. 단백질 구조 예측 이런 데도 써요. 뭐 날씨 예측에도 쓸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언어 모델과는 사실은 별개인 거죠. 어차피 숫자 들어오니까 네, 네. GPT를 이용해서 언어 모델을 만든 게 ChatGPT인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GPT라 그러면 언어 모델을 얘기하고요. 원래는 언어 모델 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미지에도 해봤는데 잘 되더라. 네. 어차피 숫자 들어오고 숫자 나가는 거 예측하는 거고 트랜스포머라는 게 워낙 좋은 녀석이라서 네. 아, 잘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럼 GPT라는 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상태에서 얘는 예를 들어 그 이후에 뭐 미세 조정을 할 때 사진을 학습시켜 갖고 이걸 만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GPT를 얘는 그림으로 해서 만든 건가요? 일단 얘는 이제 이미지용으로 처음부터 GPT를 새로 학습을 한 거고 네. 아까 프리트레인드란 말이 제가 좀 애매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ChatGPT를 서비스할 때는 네. 트레인이 다 끝난 거 파인튜닝을 좀 했거든요. ChatGPT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미지 GPT다 그러면 이건 이미지 GPT라는 모델 자체가 이미 다 픽스된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네. 얘를 가져다가 어떤 용도로 내가 바꿨다 만화 스타일만 만드는 모델로 좀 바꿨다 그럼 네. 파인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럴 때는 이제 프리트레인드란 말이 좀 어울리긴 하죠. 아 이게 GPT가 저희가 알고 있는 1, 2, 3가 아니라 얘는 이미지 GPT라고 하는 또 다른 애군요. 네 완전 다른 녀석이죠. 아 네 그냥 이름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GPT 1, 2, 3는 뭐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간단히 보면 다 똑같고 그냥 키웠다 모델도 키웠고 데이터도 키웠다 그리고 결국 그림을 하든 뭘 하든 학습할 때는 구멍 뚫어놓고 맞추는 연습을 한다 네 아, 그래. 어차피 숫자 넣고 숫자 나오는 거고 구멍 뚫어놓고 학습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문제는 그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말도 하고 너무 놀라운 거죠. 생성 모델을 잠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인공지능 난리가 난 게 2012년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 고양이를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잘 구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012년도에 일어났는데 네. 그게 이제 딥러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미지 분류 모델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개, 고양이를 어떤 사진을 보고 네.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모델의 입력은 뭘까요? 사진. 네, 그렇죠. 사진 숫자. 개 사진 숫자. 개 사진 파일. 그 네. 파일은 숫자죠. 네. 출력은 개면 0. 고양이면 1 뭐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네. 뭐 개면 100이어도 돼요. 개면 100, 고양이는 101. 약속인 거죠, 그냥. 뭐 그 정해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 모델을 이제 만들면 돼요. 네. 그 뭐 딥러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뭘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아까 알고리즘도 있었잖아요. 네. 홍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미지 분류 모델이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2010년이죠. 2010년도에만 해도 야 이거는 인공지능의 뭐 대단한 성과 같은 거예요. 야 그거를 하면 대단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회를 만들기도 하고 대회이기도 하고 학습 데이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지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 저건 이미지넷 대회라고도 하고 이미지넷 네. 학습 데이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커피 뭐 운동장 뭐 네. 물고기 뭐 네. 말 이런 그걸 클래스라고 하는데 네. 이 클래스가 1000개가 있어요. 개 어... 고양이 네. 뭐 말 커피 이런 거 1000개 쫙 1000개가 있고 이 1000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막 수집을 해가지고 각 클래스당 약 1000개 정도 이미지가 있어요. 네, 네, 그럼 네.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이거든요 100만. 굉장히 작은 데이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아까 몇 억 몇 억도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컴퓨터한테는 100만 하면 얼마 안 돼요 사실. 용량도 얼마 안 돼요. 그 이 그림도 작잖아요. 네. 이 작은 그림들 100만 개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0만 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이미지넷이라는 대회를 위해서. 네. 자 이제 이걸로 학습을 해. 학습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10만 개의 어떤 시험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 시험 데이터는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네. 대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미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요 100만 개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네. 그 10만 개로 테스트를 하는 대회인 거예요. 아, 네네네. 그게 이미지넷 데이터셋이고 대회인 거예요. 그게 2010년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2010년도에 이제 대회를 연 거예요. 아, 네. 대회를 열었는데 네. 이 트레디셔널 CV라는 게 네. 딥러닝 이전의 어떤 인공지능 방법론이에요. 컴퓨터 비전이 CV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이전에도 이런 대회 참가한 이 성과들을 보면 네. 뭐 20% 맞췄다 70% 맞췄다 이런 식으로 성과가 이렇게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지금 이 인공지능 난리가 난 이유가 네. 성과가 이렇게 크게 안 오르고 있었는데 네. 이전엔 대회가 없었지만 이런 대회가 있었다 치면 이 성과가 그냥 거의 별로 안 오르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도에 이 초록색 점이 등장했는데 오. 저 초록색 점이 딥러닝이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개가 사실 한 팀이에요. 한 팀이 두 개를 낸 거예요. 한 팀이 두 개를 내서 갑자기 이만큼의 차이가 났네요. 네. 퀀텀 점프를 한 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야 뭐 어떻게 했길래? 하고 봤더니 딥러닝이야. 네. 와 딥러닝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뭔지.
야, 그게 이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다들 딥러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거죠, 모델이. 와, 저 두 번째 해에는 그래도 나름 그전까지 상위권 했던 분들이 포기 못하고 그걸로 했나 보네요. 아, 그렇죠. 네, 포기 안 한 팀. 포기 안 한 팀. 근데 이제는 딥러닝 아닌 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챗GPT도 딥러닝이고, 여러분 보고 계신 놀라운 인공지능들의 99%는 다 딥러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10년밖에 안 된 거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미지 분류예요. 네. 분류라는 거는 사진이라는 어떤 숫자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네. 숫자 한두 개가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입력을 보고 예를 들면 홍모델 아까 뭐 체중이다 그러면 네. 체중을 예측하면 돼요. 체중 숫자 하나만 나가면 돼. 근데 여기에 입력이 되게 많을수록 좋겠죠. 네. 뭐 키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성별도 있고 막 식사량도 있고 많을수록 모델이 좋겠죠. 그쵸. 체중만 예측 잘하면 돼. 네. 그리고 내가 식사량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네. 무시해도 되고. 곱하기 0 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력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분류가 더 쉬운 문제예요. 생성 모델, 챗GPT 이런 건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분류는 모델 이런 거예요. 식별 모델. 뭐 고양이다. 이건 더 간단한 모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생성 모델은 반대로 고양이를 넣으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이건 숫자가 예를 들면 이 정도면 숫자가 뭐 100만 개, 1000만 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양이라는 숫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 100만 개의 숫자를 엄청 많아야 되네요. 네. 마지막에 그리고 이게 100만 개의 숫자의 조합이 말이 돼야 되거든요. 이 조합이 얼마나 큰 조합이냐면 진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이 큰 숫자인데 이 점 하나가 아까 제가 색깔 이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1600만이네요. 이 점 하나에 가능한 숫자가 1600만 개예요. 와. 근데 이 점이 예를 들면 FHD다 네. FHD다 그러면 1920 곱하기 1080이거든요 네. 그게 벌써 한 200만 좀 되는 거죠. 1600만에 200만 승인 거죠. 아... 지금 고작 저 사진 하나요? 그 두 대 1인 거죠. 이게 나올 확률이. 무슨 얘기 되세요? 네, 네. 1600만에 네. 200만 승 분의 1이 요 사진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생성 모델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이게 뭐 점 몇 개가 잘못되면 되게 이상할 거잖아요. 그쵸. 여기 갑자기 막 이상한 점이 있고 막 눈이 뭐 노란색이라거나 그쵸. 좀 이상할 거잖아요. 네. 얘는 그 순서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1600만 개 중에 하나 일단 내고 또 그 다음에 아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토리그레시브가 그런 거고 네. 생성 언어 모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요즘에 그림 그리는 모델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보통 이 전체를 네.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약간 조각하듯이 이 주변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오토리그레시브는 하나하나 앞쪽을 봐가면서 하잖아요. 네. 앞쪽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고 그림은 그릴 때는 주변 상황을 다 봐가면서 아 나는 검은색이어야 되네? 뭐 나는 하얀색이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고양이라 그랬지? 아, 나는 고양이니까 뭐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노드와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는 거는 둘 다 똑같은. 아, 그건 거예요? 똑같죠. 이 두 개는 어차피 다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죠. 하지만 이제 결과가 얘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쟤는 결과는 고양이 아니면 개 두 개만 나오는 거였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쟤는 대신에 들어갈 때 엄청 많이 들어갔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두 개가 바뀌면 생성 모델이 된다라는 거군요. 네. 안에가 딥뉴럴 넷이라는 건 똑같은 거죠. 아, 사실 그림은 네. 진짜 랜덤하게 시작해요. 왜냐면, 고양이든 뭐든 간에 네. 5만 색깔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얀색이라고 주지 않는 이상 네. 저 고양이에 맞는 어떤 픽셀의 조합을 향해서 그려나가는 게 이 생성 모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이 5만 짓을 다 하니까 요즘에 난리인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챗GPT는 이제 문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별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생성 모델이 할 수 있는 게 뭐 코드도 생성하고 네. 3D 모델도 생성하고 음성도 합성하고 사실은 생성 모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네. 숫자 들어오고 숫자 나가는 건 똑같은데 사람이 보기에 좀 복잡한 데이터를 얘는 간단한 데이터라서 생성이라고 안 하고 네. 그냥 식별이라고 부르는 거고 뭔가 좀 야 복잡한 걸 이렇게 크거나 네. 쭉 이어서 해야 되거나 얘는 간단하잖아요. 그 차이지 사실은 컴퓨터는 똑같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 찾아서 네. 얘를 생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 거죠. 아 네가 인식을 했구나 고양이라고 생성했다고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딥뉴럴넷 입장에서 보면 딥러닝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어떤 네트워크의 결과다. 다만 그 결과가 숫자가 많다. 예전에는 근데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생성으로? 예전이라고 해봐야 개고양이 구분 시작한 게 요거 한 게 겨우 10년 전이고 네. 근데 딥러닝으로 좀 그럴듯한 생성이 된 게 2014년도인데 그래서 2014년도에 네. 처음으로 사람 얼굴을 저런 식으로 생성을 했어요. 저게 약간 노이즈 같은 건가요? 나름 그린 겁니다. 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네. 저렇게 점점 예, 회색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한 거죠.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잘 보면 좀 흠집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가짜 같은 이유가. 네. 또 이거는 사람 얼굴만 생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아무 텍스트나 주고 지금처럼 막 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텍스트나 주면 다 그려내네요. 다 그려내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생성 모델도 빨리 발전하고 있냐. 네. 2020년도에 이제 세상을 깜짝 놀래킨 게 저 달리라는 건데 네. 마침 또 달리도 오픈 AI예요. 그렇죠. 오픈 AI가 정말 잘해요.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걸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떤 구글 검색한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는 얘네가 일부러 이걸 한 건데 네. 그 당시에는 구글에 검색해보면 없었어요. 아,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거예요. 네. 이야 이걸 그리네? 네. 이것도 함수가 있었구나. 아보카도 의자 텍스트 숫자를 넣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어차피 이것도 함수니까. 네. 오, 그런 함수를 딥러닝으로 찾을 수 있구나. 깜짝 놀란 거죠. 네. 그 달리 추가 1년 발다가 나왔는데 네. 테디베어가 뭐 어떤 스타일로 뭐 실험하는 걸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와 이것도 함수가 있었구나. 아까 제가 함수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연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야 이것도 진짜 함수가 있네.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6, 7개월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왔는데 야 이건 정말 더 장난이 아니네. 네.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이제는 막 오만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컨트롤넷이라는 게 나왔는데 오 네네네 저는 처음 보네요. 이 컨트롤넷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예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이 컨트롤넷은 그런 자세나 이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입력을 주잖아요. 그림 그냥 손 발그림으로 그려서 준 거예요? 네. 네, 뭐 이렇게 줘요. 네. 이렇게 주고 네. 그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텍스트를 넣을 때 터틀린 리버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 원래 넣으면 네. 이런 그림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이것과 함께 이걸 같이 조건으로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저게 저는 신기한 거는 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숫자화돼서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근데 뭐 텍스트도 들어가는데 뭐. 네. 그리고 원래 고향 인식도 하는데 뭐. 고향 인식하려면 고향의 그림이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흑백 그림이 숫자로 바뀌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들이 지금 들어간 게 쟤도 들어가고 글자 글도 들어가고 이게 또 합쳐져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한테는 너무 이렇게 희망 같은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대충 그려도 어떻게든 만들어주니까. 네.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가 네.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네. 챗GPT는 이 그림으로 보면 2014년도일 수도 있다. 뭐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제가 종종 가는 그 렉시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오. 거기 가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사람들이 그린 것들 네. 예제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 거대 모델을 만들어서 걔들 만듭니까? 아니면 뭐 GPT 갖고 와서 합니까?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다운받아서 네. 보통은 이제 그 모델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그 모델을 뭐 이렇게 자기들이 튜닝한 거를 공개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로 그 모델을 훈련시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모델이 어떻게 파인 튜닝 됐냐도 있고 텍스트를 어떻게 주느냐도 있고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델을 공개했다는 거는 모델이 됐다는 건 이미 다 ABCD 값이 정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프리트레인드죠. 아, 네. 그게 이미 된 거군요. 네, 그 다 돼 있고 그걸 뭐 그대로 쓰기도 하고 네. 그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큰 모델 하나 만드는데 네. 보통 뭐 5억이 들기도 하고 네. 50억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ABCD 찾는 거.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한 번. 뭐 그건 이제 장비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른데. 아, 근데 어차피 네.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5억, 50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돌리고 싶어 하죠. 그러면 뭐 GPU를 1000개를 쓰고 10000개를 써서 한 번에 빨리 돌리죠.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몇 달짜리 실험은 잘 안 하죠. 아까 이제 와 어떻게 티타 넣는데 이미 나오고 네. 언어에도 패턴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예. 그거의 비밀을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네. 잠깐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네. 벡터가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방향이 있다. 뭐 크기가 있다. 그거 네. 벡터인데 뭐 요런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 A로부터 점 B로 가는 벡터. 그래서 뭐 A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건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지금 이 화면은 2차원이니까 예, 예. X 이만큼 이동하고 Y 이만큼 이동했죠. 네. A로부터 B까지. 네. A와 B의 차이를 구할 때 X 좌표상에서 얼마 차이 나고 Y 좌표상에서 얼마 차이 나고 그게 네. 있죠. 이게 3차원이라 그러면 또 숫자 3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벡터, 요 벡터 있죠. 네. 요거를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숫자 2개, 뭐 3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3차원이면 숫자 3개. 아. 그래서 2차원 벡터, 2차원에 있는 벡터다 그러면 숫자 네. 2개. 3차원에 있는 벡터 숫자 3개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거는 벡터라는 게 숫자 여러 개가 그냥 있는 게 벡터예요. 네. 근데 벡터와 피처의 관계를 좀 볼게요. 네. 예를 들면 이거는 1인당 GDP가 가로축이고 네. 세로축이 행복도래요. 본인 스스로 뭐 얘기하는 행복도의 평균. 네.
뭐 한국이 여기 GDP 비해서 난 우울한데. 아무튼 이게 X를 만약에 숫자로 써요. 그럼 한국도 X에 어떤 숫자가 있겠죠. 예, 예. 1인당 GDP 숫자. 네. 숫자 하나. 그 다음에 또 Y라는 숫자가 있죠. 네. 그 Y 숫자 하나. 그러면 어떤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벡터를 만약에 화살표를 그려요. 한국이 일단 저 XY가 숫자 두 개로 나타나죠. 네. 그걸 벡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표상에서의 어떤 한국의 벡터. 일본이 한국의 벡터와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이 표상으로는 한국의 벡터와 네. 일본의 벡터가 비슷한 거예요. 네. X가 비슷하고 Y가 네. 비슷해서. 네. 그리고 그거를 피처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피처는 특징이거든요. 네. 특징은 X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1인당 GDP라는 특징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내 행복도라는 그 특징이 있어요. 네. X도 비슷하고 Y도 비슷해. 뭐 예를 들면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이런 피처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비슷하면 벡터가 비슷한데 그 벡터가 비슷하면 네. 피처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벡터에서의 숫자 하나하나가 피처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메쉬의 피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메쉬의 피처는 모든 숫자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속도도 빠르고 수비 빼고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메쉬라는 어떤 인간이 있어. 사람이 있어. 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어차피 그걸 다 숫자화는 못하고요. 그 중에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이 피파 게임에 유용한 어떤 값들을 뽑았을 때 이런 네.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메시의 전체를 나타내진 않지만 네. 피파 게임에서 필요한 피처들을 뽑은 거예요. 네. 그럼 요걸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 하나하나가 다 값이 되겠죠. 네. 그럼 몇 차원이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100 차원이 되는 거죠. 저게 다 더한 만큼 이 숫자만큼의 차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피처는 예를 들면 요 카드만 보면 요 카드는 숫자가 여기 6개가 있잖아요. 6개의 피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6차원짜리 벡터가 나오죠? 아, 네, 네. 그럼 네. 메시를 저 벡터를 가지고 네. 6차원에 어디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데이터 포인트라고 그랬죠. 메시도 네.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되는 거죠. 6차원의 어느 공간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메시 제일 가까운 점 하나를 찾으면 누가 있을까요? 요거를 음바페? 아, 음바페 나올 수 있겠네요. 아, 음바페도 저게 다 비슷하려나요? 네. 아무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적어도 수비수가 요거랑 비슷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수는 디펜스가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게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수비수도 한두 차원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저기 디펜스 밑에 피지컬이나 이런 거는 수비수가 비슷할 수 있죠. 그다음에 페이스맨 앞에 이제 속도 같은 것도 비슷할 수 있고 근데 슈팅이라든가 드리블 이런 거는 좀 수비수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메시랑 벡터가 이제 가깝다고 표현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벡터가 가깝다. 네. 피처가 가깝다. 숫자들이 비슷하다. 뭐 대충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적어도 공격수가 메시 근처에 있겠죠. 그렇죠. 키가 크지 않은 공격수. 그러네. 여기 키가 없네, 근데. 피지컬이에요. 피지컬이 저 키가 작아서 낮게 나오나 보다. 네. 그러면 일단 벡터가 뭔지, 피처가 뭔지 이제 네, 약간 네. 이제 느낌이 옵니다. 네, 느낌이 온 예, 거예요. 예. 그게 벡터와 피처예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인베딩이라는 걸 볼 거예요. 네. 콜라라는 걸 숫자로 넣잖아요. 콜라. 네. 네. 숫자로 넣었어. 네. 그다음에 이제 겐이 나와야 돼. 네. 이 초록색이 다 뭐죠? 노드죠, 노드. 노드인데 네. 여기에 결국에 숫자 양... 하나씩 써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네. 다 곱하기 더하기 다 잘하셨잖아요. 네. 숫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네. 저기가 콜라도 되고요. 네. 이미지어도 돼요. 네. 아니면 강아지 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돼요. 네. 뭐든 간에 어쨌든 다 줄을 내시잖아요. 네. 어차피 다 줄을 내시는데 어떤 걸 넣고 나서 중간에 이 레이어를 그냥 괜히 끄집어내봐. 딱 끊어서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네. 계산하는 도중에 딱 끄집어서 숫자를 봤어요. 네네네. 이거를 하나, 둘, 세 개 숫자이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세 개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벡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단. 네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벡터라고. 숫자 세 개니까 벡터라고 부르자. 그럼 여기 3차원에 점을 찍을 수 있겠죠. 네. 0.5, 마이너스 2.4, 1.7이었고 어느 공간에 대해서. 예, 예,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넘어가고 일단 그냥 숫자 세 개를 내가 뽑았으니까 네.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베딩은 약간 중간 이런 뜻이라서 중간에 있는 벡터다 그런 뜻이에요. 네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 쳐요. 네. 언어 모델 학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글자를 넣고 네. 글자는 유니코드 AC00 이런 의미도 없는 숫자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이미지도 픽셀은 의미가 없죠. 픽셀 하나하나는 네. 그 뭐 색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픽셀 하나를 막 넣었어요. 근데 그걸 뉴럴넷을 막 거치고 거치다 보면 마지막에 고양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뭔가 얘가 이 픽셀들의 조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해라는 단어를 제가 써보자면 네. 이해를 안 했다면 고양이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양이 네. 그림의 패턴을 얘가 찾아내지 않았다면 고양이라고 맞출 수가 없겠죠. 네.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그럼 그 패턴을 알았다고 했을 때 글자들을 넣으면 얘가 뭔가 이 글자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패턴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값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중간값에 이미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나오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했잖아요.
중간값을 임베딩 벡터를 뽑아요. 네. 그러면 이 임베딩 벡터를 뽑아보면 어떻게 네. 되냐면 맨이란 걸 내가 뽑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딱 위치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학습할 때마다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아, 그걸 찍어본 거예요? 네, 네, 네. 학습할 때마다 랜덤해서 네. 맨을 찍으면 이 숫자가 랜덤하게 어떻게 나와요. 네. 학습을 다시 하면 네. 바뀌어요. 어쨌든 뭐 나왔잖아요. 네. 아, 학습이 끝나고 나서 네. 트레인 다 되고 나서 네. 우먼을 했더니 또 여기가 나왔어. 킹을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 네. 퀸을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 네. 이거는 그냥 뽑은 거예요. 네,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네. 근데 일단 1번 맨하고 우먼이 가까이 나오고요. 킹하고 퀸이 가까이 나와요. 일단 글자상으로는 물론 이제 MAN이 여기 겹치긴 하는구나. 네. 근데 퀸하고 킹은 글자가 전혀 안 겹치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다르겠죠. 네. 킹하고 퀸은 네. 이 두 개를 입력으로 줬을 때 글자만 넣었다 치면 상당히 다른 숫자가 들어가요. 네. 근데 중간에 값을 딱 뽑아봤더니 네. 이 중간 레이어의 값 네. 뽑아봤더니 킹하고 퀸이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벡터가.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벡터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벡터만 특정 레이어만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이 앞으로 갈수록 그냥 단순히 글자들에 가까운 곳이니까 아. 상관이 좀 없어질 테고 그 뒤로 갈수록 또 이제 이 예측을 하고자 하는 뭔가에 가까워질 테고 적당히 중간을 뽑아야 되는 거죠. 아. 어떤 적당히 중간을 뽑았을 때 킹하고 퀸이 굉장히 가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언어 모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뭐를 넣고 네. 뭐 예를 들면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이다. 네. 언어 모델도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글자를 넣는 게 아니라 네. 단어를 넣는 거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킹도 한 단어예요. 네. 얘는 숫자로 봤을 때 1000번이에요, 1000번. 네. 킹이라는 거는 사전상으로 1000번째에 네. 있다. 네. 퀸은 사전상으로 뭐 만번에 있어요. 그럼 얘는 1000이고 얘는 만이에요. 네. 아무 상관없는 숫자예요. 네. 근데 넣고 나서 막 학습을 하면은 중간에 벡터를 딱 뽑아보면 네. 킹하고 퀸이 서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더라. 왜 그럴까요? 학습을 할 때 이 킹이랑 퀸은 왕과 관련된 거니까 뭔가 거기 문장들에서 되게 비슷한 문장 그게 어쩔 때는 킹이 들어가고 어쩔 때는 퀸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얘가 둘이 사용되는 지점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인데 다음 단어 예측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네.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킹과 퀸을 넣었을 때 네. 다음 단어가 올 수 있잖아요. 아, 네.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심지어 한 단어 넣고 한 단어 나온 거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앞에 여러 단어를 넣는 게 챗GPT인데 여러 네. 단어 못 넣어 얘는. 그냥 네. 멍청해. 그래서 딱 한 단어밖에 못 넣어. 네. 노드가 하나예요 처음에. 네. 그러면 킹 아니면 퀸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단어 그냥 내뱉는 모델이에요. 네. 이런 모델을 학습했을 때도 벡터를 뽑아보면 킹과 퀸은 매우 근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마 프린스 이런 것도 근처에 나올 거예요. 네. 킹, 퀸, 프린스. 그 이유가 뭔지를 이 학습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방금 잘 얘기하셨는데 네. 이 빵꾸 뚫어놓고 연습시킬 때 보면은 킹이랑 퀸은 그게 뭐가 들어가도 거의 답이 될 것 같은데요? 킹과 예를 들면 뭐 컴퓨터보다 킹과 퀸이 다음 단어가 거의 비슷한 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임베딩 벡터라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면 중간에 걸 뽑았기 때문에 임베딩이고 네. 이게 여러 개의 숫자의 조합이라서 벡터인데 네. 그 임베딩 벡터가 학습을 해보면 네. 맨과 우먼이 가까이 있고 킹과 퀸이 가까이 있다. 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네. 왜 이해가 되냐면 다음 단어가 비슷해야 되니까 중간도 네.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우먼에서 맨을 빼면 이것도 벡터거든요. 네. 왜냐하면 숫자 빼기 숫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숫자 3개 빼기 숫자 3개 그거는 이 다음 장에서 보면 네. 우먼 숫자 3개, 맨 숫자 3개 네. 뺀다라는 거는 벡터 빼기 벡터는 이렇게 빼거든요. 네. 1.5 빼기 1.4에서 0.1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우먼 빼기 맨 그 벡터는 요 하늘색 벡터예요. 네. 그 다음에 퀸 빼기 킹 하면 하늘색 벡터예요. 네. 근데 재밌게도 이 두 벡터가 굉장히 똑같네요. 이게. 좀 과장하자면 이건 과장이고 네. 실제는 똑같진 않은데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면 자 이걸 만약에 아까 이 피처와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뭐 피처라고 부르든지 네. 이게 메시면 메시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피처가. 네. 그리고 이 피처가 어떤 게 있어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네. 어쨌든 이 두 개가 근처에는 있어. 근데 뺐더니 얘가 나왔는데 얘랑 퀸 빼기 킹한 거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지 않고 비슷한 건데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성별이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얘는 성별이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성별이라고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우먼 빼기 매는 뭐 성별이 되는 거 알려준 적이 없어.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했을 뿐이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중간에 어디를 대충 잘 했을 때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딱 그 레이어 지점을 찍었을 때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 아무 레이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 정한 어떤 특정 레이어가 딱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사람은 일단 그 파라메타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고 정확하게 무슨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해놓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학습하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 레이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레이어는 성별을 보는 레이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레이어가 성별을 보는 건 아니고 그 특정 레이어는 이제 이 단어들의 피처 벡터를 가지게 돼요. 네. 주로 앞단 쪽이 그런데 왜냐면 단어들의 피처 벡터를 뽑고 그 다음에 뭔가 언어 모델을 돌리는 건데 성별 벡터가 아니라 걔는 그냥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한 피처 벡터를 가진 레이어가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메시라 그러면 뭐 축구 선수라는 의미를 가질 거잖아요. 네. 이 피처 벡터가 뭐 1000차원, 2000차원 이러거든요. 뭐 2000차원이다. 네. 그럼 2000차원 상의 어떤 조합에서 네. 메시라는 단어는 네. 뒤져보면 얘는 축구 선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파라미터 학습할 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결정된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떤 단어를 넣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다 보면 도중에 저절로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럼 왜 저절로 이런 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의도한 적이 없어요. 네. 알려준 적도 없어요. 네. 지도학습도 아니고 우먼 빼기 매는 성별이다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어. 그 AI가 특징이라는 거를 나름 이렇게 뽑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면 네.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려고 그러면 네. 단어의 어떤 임베딩 벡터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가진 벡터를 뽑을 수 있더라라는 네. 거죠. 그래서 챗GPT가 그냥 다음 단어 예측만 하는 모델인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한 노드 노드의 특징이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이 노드는 뭐 성별을 보는 거고 이런 얘기랑은 틀린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네. 특정 노드를 딱 보면 네. 아, 이 노드가 뭐구나라고 해석도 돼요. 돼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해석도 어차피 후행적인 네. 관찰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고 아 이게 성별 노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 의도한 적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해석을 붙이는 거죠. 아, 이 노드가 무슨 뜻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를 했다는 둥 패턴을 찾았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가 네트워크가 뭔가 다 말이 되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적당히 네. 그 얘기는 뭔가 그 패턴을 찾았다는 거고 뭔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맥락에 대한 수식을 얘가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수식을 사람이 겨우겨우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네. 몇 가지를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 저렇게 단어의 어떤 벡터를 가지고 빼기도 하기 해보니까 뭐 이런 게 되네? 사람이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된 그 내부의 원리나 동작이나 이런 거를 아니 정확하게는 동작은 다 이해하죠. 곱하기 더하기는 이해하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의미가 뭐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사람이 지금 몇 가지 찾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오 빼기 더하기가 되네? 이런 걸 찾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봤더니 얘가 뭔가 이해를 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 중간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블랙박스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 저 하나 정도 저렇게 발견해내고 이러는 게. 그렇죠. 저건 이제 블랙박스를 사람이 해석한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계속 해석하다 보면은 뭔가 얘가 왜 그랬는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찾느냐를 정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시도가 이제 뭐 해석 가능 AI 뭐 explainable XAI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끝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세돌 씨한테 바둑을 왜 그렇게 둬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본인도 정확하게 설명 못 한다 그랬어요. 네. 인간의 감각 그걸 이제 보통 감이라고 하죠. 네. 그 설명 정확하게 안 되는 걸 감이라고 아, 그렇죠. 하죠. 네. 그렇죠. 설명이 되면 그걸 감이라고 안 하죠. 네. 설명이 안 되니까 감이라고 네. 하지. 제 생각에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를 적당히 설명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적당한 설명인 거고 사실 본인한테 물어봐도 본인도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뭐라 말은 할 텐데 네. 어차피 끝까지 정확한 설명은 저는 본인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해석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이런저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끝까지 해석은 못한다. 어차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1750억 개의 파라메타에 너무 멋있는데. 많기 때문에 또 이게 네, 사람이 본인 스스로도 해석을 못하고 네. 남에 대한 해석은 더 어렵고 인공지능에 대한 해석도 똑같을 것 같다. 네.
1750억 개 만약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석해 놨어도 1751억 개로 바꾸고 나면 또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델도 계속 바뀔 텐데 굳이 이걸 해석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 해석할 필요가 있긴 한 게 이것도 이제 모델 입장에서 보자면 모델 파라미터를 놓고 또는 네. 모델을 주고 네. 그게 입력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출력이에요. 이 모델 해석이죠. 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암이라고 얘가 뭐 판별을 했어. 그럼 너 왜 암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이제 이러저러해서 암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을 해주면 좋긴 하죠. 네.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설명은 1750억 개의 계산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1750억 개를 말로 다 설명 못한다. 네. 그거를 최대한 그래도 야, 너 왜 암이라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알아듣게 최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이제 배순민 소장님 나오셨을 때나 이루다 쪽에서도 얘가 감정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감정을 가진다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아직은 일단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 감정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건 뭐 흉내내고 있는 거죠 이미. 네. 사실 챗GPT랑 얘기하다 보면 얘가 감정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감정을 일단 흉내는 내는 거죠. 네. 그런 부류의 철학적 논쟁이 있어요. 네. 완벽하게 흉내를 내면 그건 감정을 가진 것과 동일하지 않냐 뭐 이런 철학적 논쟁이 있는데 뭐 네. 그건 너무 깊이가 있는 논쟁이라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수식이다. 우리가 수식에다가 얘가 감정을 가졌다고 하긴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적어도 흉내낼 수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하지만 이해는 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 수식이 되게 좋으면 네. 적당히 이해했다고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이 딥뉴럴넷이나 인공지능이 깨달은 것 같다, 이해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제가 비교적 좀 서슴없이 쓰는데 네. 감정을 가졌다는 건 좀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것 같고 뭐 단어 차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수식이에요. 그 수식을 이해했다고 볼 거냐 감정을 가졌다고 볼 거냐에 좀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돈 많이 든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초거대에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갖다가 파인튜닝을 해갖고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그냥 직접 LLM을 개발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API 쓰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네. 파인튜닝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제일 쉬운 건 API를 그냥 쓰는 게 제일 쉽고 네. 그냥 ChatGPT API, 뭐 거대 언어 모델 API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쉽지만 네. 파인튜닝도 애초에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 뭐 5억, 50억 드는 일보다는 좀 할 줄만 알면 네. 한 1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인튜닝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딥러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좀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뭐 보통 기업들이 못할 일은 아니고 일단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API를 쓰는 게 좋은 게 있고 네. 파인튜닝을 쓰는 게 좋은 게 있고 근데 둘 다 하면 뭐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도 파인튜닝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파인튜닝 하는 것과 API를 갖다 쓰는 거는 파인튜닝을 하면 조금 더 자기의 목적에 맞게 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API를 쓰면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파인튜닝을 하면 좀 더 내 목적에 맞게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만들면 아 좋은 점이 아주 없진 않아요. 처음부터 만들면 딱 내 목적에 맞는 그 일만 하는 모델을 작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파인튜닝을 하면 모델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5만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놈이니까 모델이 네. 크고 아. 그 큰 녀석을 파인튜닝하면 내 거에 맞춰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모델이 크다 보니까 아. 이 프로그램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돌리는 것 자체가 비용이 좀 더 드는 거죠. 아. 파인튜닝이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 계속 쓰려면 쓸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무거운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딱 그 목적에만 작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웬만하면 갖다 쓰시는 웬만하면 그냥 네. 프리트레인드 가져다 쓰는 게 저는 웬만한 경우에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심지어 그 프리트레인드를 내 목적에 맞게 파인튜닝하면서 작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바꾸는 것도 있어요. 네. 테크닉들이. 근데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정말 어떤 작은 데이터로 작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프리트레인드 쓰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웬만하면. 와 오늘 저희가 녹화를 4시간을 한 것 같은데 가르쳐 주셨을 때는 제가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까? 아, 뭐 잘 따라오시는 것 같던데요. 네. 네, 너무 잘 따라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이제 들었을 때는 오, 이해가 된 것 같은 지금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ChatGPT나 GPT나 이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정말 제일 항상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체 뭐길래, 저번에도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W값이랑 그다음에 뭐 숫자를 조정하는 거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수학식이다 라는 것까지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이 딥러닝을 보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좀 머리에 어렴풋이 정말 그려질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정도요. 뭐 자동차 굴러갈 때 본네트 한번 열어본 사람은 아 뭐 이렇게 도는구나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본네트 열어본다고 해서 자동차에서 네. 아무것도 이해하는 게 아닌데 네. 보기만 해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보기 전과는 네. 뭔가 그 정도 느낌이라도 있으면 이게 뭔가 엑셀 밟았을 때 저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드니까 네. 오늘 딱 그 정도는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그럼 또 오십니까? 아, 뭐, 작년에 한번 오셨으니까. 뭐 인공지능 발전이 너무 빨라서 네. 내년에도 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음번에 꼭 모셔서 또 다음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아, 좋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고맙습니다.